뭐 띠띠띠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이거 들려드리는 건가? 어 그거 한 다음에 뭐 우린 안 들려줘도 되고 지수를 보여주겠다. 평점 8.6으로 슬퍼부터 나쁜 첫 곡 듣고 듣고 왔어. 듣고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19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마마무 플러스의 나쁜 놈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K-느와르의 진수를 보여준 최악의 악 세계에서 통했다. 평점 8.6으로 올해 한국 시리즈 중 1위였습니다. 한국 시리즈라고 하니까 야구 같은데 우리나라의 그 OTT 시리즈 중에 최악의 악. 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베텐러 여러분께 몇 번 추천드렸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 콘텐츠 평점 사이트에서 평점 8.6을 기록하면서 올해 공개된 글로벌 OTT 우리나라 시리즈 중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강렬하고 액션도 좋고 줄거리도 아주 지루할 틈 없이 속도감 있고 반전도 있고 몰입감도 있고 섬세한 멜로까지 또 섞여 있고 또 감성적인 스토리도 있어가지고 K-느와르 장르가 완성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뭔가 아는 맛이 아주 잘 깨끗하게 매끈하게 반듯하게 만들어진 느낌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신선한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특히 뭐 조연들의 연기 아주 좋았습니다. 주연들도 좋았지만 또 안 알려진 배우들도 많아서 누군지 찾아본 분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작품도 잘 됐고 또 연기도 호평받고 최악의 팀들 연말 아주 따뜻하게 보내실 것 같은데 더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코너에서 더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까지 마피아에는 요즘 핫한 배우 두 분 땡즈니 플러스 시리즈 최악의 악에서 독보적인 연기로 시선을 잡은 두 배우 임성재 배우 이신기 배우 두 분이 오니까요. 이 작품 재밌게 보신 분들 다 모여주세요. 남자들의 거친 토크와 마피아 게임을 잠시 후에 만날 수 있습니다.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녹음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시면 됩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넉살 씨와 돌아옵니다. 다음 주 건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예은아 좀 볼래? 이거.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지금 괜찮아요? 네. 모시고 올게요. 좀 한 번만 봐줘 그리고. 아, 또 오늘 공격 당하겠네. 또 몰라가지고. 아니 근데 너 문화생활을 왜 이렇게 안 하지? 나 큰일 났네 이거. 저번에 보니까 저 알람이 계속 뜨던데 이게. 네 그래서 다시 확인해. 윈도우? 네 정품으로 정품으로 하셨죠? 계속 끄는데도 이렇게 쓰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기 방패. 아. 아기 방패가 뭐예요 그게? 어감이 너무 저 별로 아닙니까? TV를 못 봐요. 진짜 TV 킨 지가 한참 됐어요. 소리를 못 내니까 거실이랑 방에 또 가깝기도 하고. 에어팟 안 되나? 그것 되죠. 패드로 보면 되긴 하는데 와이프가 일단 드라마를 이렇게 제대로 보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요. 이거 몇 회짜리인데 이거 9개 되지 기본 그럼 한 시간씩 9개 이거 중간에 포기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얘기가 잘 꼬셔서 겨우 하나 하나씩 봐야 되는데 근데 더 웃긴 건 더글로리는 와이프가 병원에서 봤어요. 애기 낳고 조리원에서 그래서 같이 보자더니 자기만 봤어 시즌 2까지.
봤어? 그 최악이야. 봤어요. 다행이다. 최악이야.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죠? 이것도 그래서.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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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너무 신기하네. 아, 카메라는 여기 있어서 네. 그냥 신경 안 쓰니까. 아, 근데 지금 돌고 소리도, 있어요. 소리도 네. 들어가고 있어요. 아, 유튜브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의 예. 댓글도 있고 하니까. 아, 진짜요? 와. 예. 우와, 신기하다. 봐도 되는 거죠? 아, 예. 보고 소개도 해주시면 돼요. 아, 글 읽으면서요? 네, 뭐, 뭐 살벌하네요. 아, 근데 진짜 강인하게 생겼어요, 두 분 다 진짜. 아, 누아르 느낌이 갑자기 안 좋은 소리를 벌써 그렇죠 좀 그렇죠 네. 성재들은 눈이 네. 다 작네 어. 남성 게스트분들만 하필 그것만 그게 보였죠 좀 예. 저도 보고서 아 이 사람들이 또 수많은 것 중에 딱 예. 아 그래도 뭔가 오늘... 쫄게 되네요 아 쫄게 온다 어, 누아르풍 배우님들이 오시니까 야, 긴장이 하나도 안 되다가 들어오니까 또 긴장이 긴장해지는 거예요. 긴장이 네. 또 어, 소리가 약간 먹어가지고 스튜디오라서 아. 소리가 반사가 안 되니까 또 스튜디오 사운드라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네, 기가 좀 먹먹하니까 최악의 약 다 보는데 한 이틀 걸렸어요. 지금. 아 진짜요? 네. 되게 빨리 보셨네. 아 근데 건가? 진짜 재밌고 이게 뭔가 그 아는 맛이니까 그렇죠. 확 보게 되고 매끈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두 분이 쪽쪽이구나. 두 분이 거의 진짜 완전히 캐리하셨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저는 못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이를 기르느라 아이만 없었어. 신생아여서 뭘 칠 수가 없어요. 소파도 없고 이제 집에 얼마 전에 치웠거든요. 집 거실에 이제 TV가 있는데 아. 틀지를 못하고 6개월째 모든 게 다 정지돼 있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고 예. 양해를 좀. 연장을 항상, 연장을 네. 챙겨 갖고 다니실 것 같은데. 아유 무슨. 어 서부장님. 연장을 저희에게 연장이라고 이제 펜밖에 없죠. 볼펜인가요 혹시 사랑을 대주시는 팬분들 팬인가요? 네. 아 무빙이에서 2연속으로 맞아요. 맞죠? 디즈니. 예 네. 디즈니에서 또 깽 역을 하셔가지고. 깽. 예. 살벌한 느낌이. 근데 여기 저 두 분 중에 주석 형이랑 혹시 친하신 분이 계세요? 주석이요? 저요. 아 축구팀을 같이 한 적이 있었어가지고 신기님. 네네. 아니 저 주석 형 카톡이 오랜만에 왔는데 네. 라디오 나오는데 너무 긴장된다고 사전에 물어보셨죠. 넉살 어떤 인간인지. 그래서 너무 막 나오시기 전에 아 어떡하지 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제가 처음 나오다 보니까 너무 네.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뭘 준비를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여기 라디오 아무것도 그래서 그런 거 전혀 없다고 그냥 오시면 된다고 아 네. 같이 축구팀이시구나. 급하면 가족도 팔아먹는 사람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요 저 가족을 판 적이 네. 없어요. 아니 내 가족 내가 판다는데 뭐 누가 뭐라 그래. 아니 남이 건드리면 되게 싫어하는데 본인이 엄청 파. 아 남은 안 되지 내 가족을. 그래서 얘기 듣고서 아는 동생이 이제 그 최악의 악 출연하셨던 배우분인데 네. 나오신다고 그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니 석이 형이 되게 칭찬 많이 하셨고 아, 네. 주석 형이 이제는 뭐 맨날 그러거든요. 옛날엔 재미없었는데 너 야 뭐 요새는 잘하더라 뭐 이렇게 맨날 얘기해주는 그 말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멘트 고정 멘트 주석 형. 와 근데 서부장님은 안경 안 쓰셔도 딱 보이네요. 근데 뭐가요? 네? 아 서부장님 얼굴이 보이네요. 안경 안 쓰시면 좀 다를 줄 알았거든요. 제가 서부장님 그거 유튜브 많이 몇 개 찾아봤는데 네네네. 다른 약간 얼굴이셔가지고 근데 실제 보니까 서부장님인데요. 아니 그래서 뭐 저도 못 알아볼 줄 알았었는데 예. 이제 뭐 이제 나가면 좀 알아보신 분들 계셔가지고 어, 아니 거의 다 알아보실 것 같은데요. 이제. 아, 이 아. 모습이구나. 여기 드라마에서는. 아, 근데 스포를 하면 안 되잖아, 그치? 네. 어디까지 해도 되지? 그러니까 역할과 그 뭐 이제 그 반전만 얘기 안 하면 돼요. 반전을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고 결론을 얘기 안 하는 뭐 거고. 죽었다는 둥, 뭐 살았다는 둥 끝까지 이런 얘기만 안 하면 되죠. 네. 오빠가 그때 해주셨던 우리 중간에 막 오빠 얘기하셨잖아요. 뭐? 그냥 오빠 뭐 이거 재밌게 본 얘기 하셨잖아요.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때 엘리베이터 씬은 워낙 유명하니까 그 얘기까지는 해주시면 돼요. 어? 그걸 해야 돼? 그건 예고편에서도 살짝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 그래? 나왔어요.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네. 보고서 이거 신세계 그 장면이 비슷하다 이랬었는데. 맞아요. 예고편만 봤습니다. 아닙니다. 항상 죄송합니다. 항상 저는 뭐 넉살 씨 작업물 잘 듣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TV를 켠 지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형들이 좀 어려워했어요. 실제로 신기 배우를. 아 그때요? 아 이게 좀 이 친구가 그 약간 인자강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서 편안하게 있어도 좀 이렇게 좀 쫄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조금 어려웠어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당황하신다. 신기님이 당황하시네요. 텐션이 있네요. 근데 신기님이 키가 좀 크시죠? 키가 아니 저 별로 안 큽니다. 저 80 조금 안 돼요. 아유 그럼 저한테는 뭐 한참 거의죠 거의. 거의. 선생님 조금 의자 올려주실 수 있어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이게 의자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거. 너무 내리셨어요. 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 아, 네, 좋아요. 이게 올라갈 거 내려갈 거 가지고 아, 네, 지금 좋은 것 같아요. 비겐 스몰 조합처럼 아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인처럼. 예 높이가. 네. 이수님 얼굴이 네. 되게 작으시네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말 좀 많이 듣습니다 또. 왜냐면 그 종종. 표정이 강하시니까 인상이 네. 강하시니까 그 극에서 클로즈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아, 더 꽉 찬 화면을 많이 봐서 그런지 근데 이제 실제로 딱 보는 순간 얼굴이 되게 되게 작으신데 살도 조금 빼긴 했어요 사실은. 아 그 최악의 약 끝난 다음에요? 무빙 최악의 약 때보다는 살이 조금 더 빠지긴 했는데 뼈가 좀 작긴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잘 캐릭터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살로 이렇게 하면 좀 그런 식 그런 느낌으로 아 그럼요 실제로 좀 신경 써서 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아 그러네 근데 배우분들 기본적으로 실제로 보면 얼굴이 작아요 맞아요 어깨도 다 넓고 기본적으로 힘이 드는 정도 카메라 나오시는 분들은 달라 그렇죠 우영우에서는 이제 약간 또 귀여운 느낌도 하시고 귀엽게 봐주셨다면 또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타노스 상이라는 얘기는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아 저요? 타노스상 아 이거지 게롤트 리비안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또 앞에 대사가 하나씩 있거든요 네 그거만 부탁드릴게요 어려운 대사입니다 하겠습니다 곰창마 아니 써야 돼요?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돼요 네, 편한 대로 써볼래요 약간 멋있어가지고 이거 써볼래요. 머리가 눌리기 때문에 또 아, 괜히. 근데 그쵸 라디오 아, 나오신 느낌이 아, 또. 아, 예. 지금은 안 들립니다. 아, 그래. 마이크 오셔야 돼. 이거 빨간색 불 들어오면 네. 그때 나오니까 예. 들리세요? 음악 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너까지마 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너까지 마피아 오늘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 코너에서 두들겨 맞기 담당이죠. 타격감은 최상의 상. 넉살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뭐 하다하다가 뭐 사람 두드러 때리는 얘기로 그냥 예, 뭐 아,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이걸 제가. 아, 예. 좋은 거죠 사실. 타격감이 좋다. 그렇죠. 아, 제가 근데 참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듣지 않는 사람인데 여기서 많이 찌그러졌네요 저도. 아시아 최고의 타격감. 아시아 최고면 그것도 나쁘지 그럼요. 않죠. 방송에서 만만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아시아 건데요. 최고의 샌드백. 국민 샌드백. 예. 예, 좋습니다. 토크 타격감은 최고인데 실제 예. 그 전투력은 어느 정도세요? 예, 여기도 질문 수준이 실제 전투력. 제가 나날이 말씀드리지만 질문 수준이 나날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 여기 왜 실제로 안 읽으세요? 대본대로. 실제 주먹으로 싸우면 어떤가요? 이게 역시 타격 당하는 쪽 or 의외로 타격하는 쪽? 공중파 라디오에서 주먹 좀 쓰시나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에이, 저는 사실 뭐 메인 작가 수준이 이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누구를 때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뭐 맞는 쪽이라고 봐야겠죠. 아 그래요? 아니 이 질문을 제가 답을 진지하게 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좀 뭐 이상하네요. 아 그렇죠. 예. 아, 이제 어른은 뭐 그런 건 싸우면 안 되죠. 싸우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죠. 안 되죠. 싸우지 맙시다. 예. 그렇죠. 말로 해결해야 됩니다. 예예. 예.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핫한 OTT 시리즈에는 다 나오는 유명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특히 최악의 악에서 정배와 서부장으로 인생 연기를 펼치고 묵직한 여운을 남기며 대중들에게 눈도장 확실히 찍은 두 분. 배성재 아니고 임성재, 동방신기 아니고 이신기 두 배우를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남신지역방송 배텐에 이렇게 저희가 어렵게 모셨는데 각자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악의 악에서 최정배, 최상무 역을 맡은 임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악의 악에서 서부장으로 네, 연기한 이신기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배텐더 남심저격 라디오긴 한데 최악의 악이야말로 정말 남심저격 드라마 아닙니까? 뭔가 이제 느와르. 예. 근데 남자만 좋아하는 건 아니고 진짜 여자분들도 엄청 재밌게 봤다 그러더라고요. 예. 두 분 오신다니까 뭐 많은 분들이 반겨주셨습니다. 1902님 최악의 악 두 배우 위하준 지창욱보다 더 인상적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진짜 근데 그런 느낌이 왜냐면 배우들을 다 너무 잘 살린 드라마여가지고 아 역할들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외전을 다 하나 지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오, 스피노프가 하나. 예, 왜냐면 그 앞에 이야기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아, 저희 뭐 강남 영화배. 예, 예. 서부장은 뭔가 그 앞에 네. 뭐 하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막 그 누구 하나 보냈다 그러잖아요 벌써.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최정배는 그 앞에 학창시절 어땠을까? 역삼고에서. 아. 예. 아니 그럼 이거 앞에 게 나오겠네. 그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앞에 게 약간 나오겠. 아니 근데 이게 저기 뭐 이렇게 스포하지 말자고 뭐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저는 안 받아주고 얘기를 듣는 순간 벌써 약간 궁금증이 풀렸거든요. 저는. 역할까지는 괜찮아요. 이건 1화 초반에 나오는 거니까. 아 1화 초반이에요? 예, 예. 아 그 앞에 부분은 막 정확하게 설명 안 하고 바로 그렇죠. 개인단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네네. 바로 등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흠뻑 빠졌던 드라마인데 넉살 씨는 어쨌든 청취자분들께 안 봤다는 걸 미리 타작하고 네. 나갑니다. 아니 뭐 봐야 됩니까? 저도 바쁜 사람인데. 이제는 그냥 이런 식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배째라? 아이고 왜냐면 집에서 진짜 TV를 못 틀어요. 제가 그래서 미치겠어요. 뭐 드라마, TV 유명한 데서 이제 작품 활동하고 오시는 분들 대부분 예. 못 봤어요. 예고편만 보고. 죄송합니다. 예. 꼭 좀 예. 제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거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아직도 안 본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지금 뭐 여전히 핫하거든요. 간단하게 혹시 네. 소개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줄거리 같은. 네. 간단하게. 이신기 배우. 서부장님이? 형님이 하셔야죠. 이신기 최종이. 배우가 또 이런 말을 잘하기 때문에. 약간 지금. 간추려서 잘해요. 조직 속에서의 텐션이 네. 느껴져요. 간추려서 잘합니다. 서열 서열. 서열이 느껴집니다. 진짜. 자 이신기 배우. 아 성재님이 잘하시네요. 해요? 예, 예, 예. 편하게, 예. 편하게. 예, 그 최악의 악은 1990년대 한중일 마약 거래의 중심 강남연합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경찰 준모가 조직에 잠입 수사하는 과정을 그린 범죄 액션 드라마입니다. 이거 예. 대본에 없는데 뭐 어디서 읽으시는 거예요? 역시 놀려주면하게 예. 드라마판 신세계 같은 느낌 언더커버물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고편에 경찰 제복을 입고서 딱 그거 하시는 거 맞아요. 그렇죠. 인사 하나 하시고 누아르 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걱정했던 게 뭔가 그 드라마판 신세계라고 하니까 네. 좀 많이 잔인할까 봐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잔인한 거 잘 못 보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저처럼. 예. 그래도 수위가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예. 이게 분위기적으로 이런 예. 느낌은 내지만 너무 막 맞아요, 예. 유혈이 낭자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다. 그리고 의외로 설탕이랑 뭐 이런 조미료가 조금 뿌려져 있어서 의외로 달달한 맛도 좀 있고. 맞습니다. 예. 한마디 조금 보태도 될까요? 예. 그런 그림보다 감정이 우선 보이는 맞아 맞아 감정이 네. 감정이 우선 보이는 맞아 그런 드라마입니다. 남자들의 감정도 이게 설탕이 조금 뿌려져 있는데 그게 맛깔스럽다. 오. 예 그런 정도로 최악이야. 예 이게 근데 몇 화짜리죠? 저희가 12부 맞아
그러면 12시간. 왜냐면 아니 그걸 시간으로 계산해보시면은 왜냐면은 제가 와이프를 설득하려면은 아. 그걸 얘기 꼭 해줘야 돼. 아, 몇 화짜리냐 한 회당 그쵸. 이게 얼마나 되냐. 왜냐면 드라마를 길게 보는 걸 좀 힘들어해요. 아. 그래서 이걸 다 설명해주고 이런 건데 아. 컨펌을 받아야만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여보 12시간? 12시간. D사 D사. 이 영화 신세계 제작진이 실제로 또 만든 작품이기도 하고 아~ 또 신세계 무관도 이쪽을 좋아하시는 우리나라 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강추드립니다. 아~ 조직의 간부로 이제 보스인 위하준 씨 오른팔 역할을 하는 최정배 임성재 배우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같은 학창 시절에 뭐라고 해야 되죠? 끈끈한 우정, 끈끈한 우정 동생. 그렇죠. 예. 목적을 뭔가 함께한. 예.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같은 뭔가 진골, 성골, 성골이고 그리고 보스를 보좌하는 칼잡이 서정렬, 서부장 역할을 하신 이신기 배우는 이제 조직을 이제 만들 때쯤에 영입된 네. 그런 칼잡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첫 등장이 아주 강렬했어요. 근데 어둠 속에서. 신기님은 네. 제가 이 사진만 봤을 때 정말 다른 사람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이거 진짜 무서워요. 꼭 마치 예전에 좀 옛날 영화긴 한데 네. 인정사정 볼것 없다의 안성기 배우 등장할 때그 느낌 같아요. 맞아요. 그런 낭만도 있어요. 네, 진짜 네. 그림적. 비올때 이렇게 선글라스 딱 이렇게. 그렇죠. 이게 또 시대가 약간 90년대 뭐 이런 배경도 같이 깔리기 때문에 조금 또 아날로그 느낌도 좋고요. 진짜 무섭다 이 사진.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의 스포가 될수 있지만 두 분은 같은 조직원인데 지금처럼 약간의 텐션이 있습니다. 서열 때문에. 그렇지. 네. 아, 왜냐면 네. 그 기본이잖아요. 네. 이런 조직 영화엔 항상 그렇죠. 안에서 약간의 그 그렇죠. 서로에게 대립구도가 네. 살짝은 있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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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임성재 씨, 정배는 이제 그 원래 성골이고 서부장님은 약간 이제 나중에 영입된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두 분의 엘리베이터 액션 씬. 이거는 네. 조금 중후반부에 나오는 건데 요거는 그래도 예고편으로 공개가 됐다고 하니까 그 장면만 나오지 그게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다. 예. 그 드라마의 아주 명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오. 이게 이제 신세계 그 정청 황정민 네. 씨의 엘베신과 맞먹는 장면. 들어와 들어와. 근데 이걸 10시간을 네. 넘게 찍으셨어요? 이 정도면 아마 빨리 찍은 거 아닐까 싶어요. 네. 사실 한 이틀 정도는 생각을 했던 그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 엘리베이터 그 공간에서만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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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건 두 분이 찍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촬영 감독님도 안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 좁은 공간에서 뭔가 그 액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예, 예. 아마도 뭐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틀까지도 잡아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야. 네. 짧지만 엘리베이터 같은 세트가 아니라 실제 엘리베이터에 사시는 건가요? 아니요. 엘리베이터 세트. 세트죠? 세상에. 서운합니다. 진짜 엘리베이터에서 그래서, 어떻게 찍어요 이런 거. 10시간 걸렸다고 하니까 누가 계속 열림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아파트 그거 끼워놓는 거. 네. 야 다쳤잖아. 막 그래가지고 다시 찍고 엔진 하고 막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럼 위에 천장도 막 올라가서 그리고 막 다쳐. 위에서 이제 누가 잡아놓고 있냐고. 좀 내려갑시다. 이삿짐 이사할 때처럼. 아이 세상에.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뭐 비하인드나 진짜 힘드셨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근데 이 씬을 찍을 때 사실 뭐 액션이 되게 이슈가 되긴 했는데 예. 그것보다도 이제 두 사람의 어떤 감정이 되게 중요해가지고 예. 이것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액션이 일어나기 전에 예. 그 둘이 이제 하는 대사가 있는데요. 예. 그거를 이제 현장에서 만들었거든요. 좀 더 이제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만들면서 좀 더 풍부해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대본에 없었던 부분을 두 분이 약간 메소드로 감독님이랑 같이 이제 사전에 이제 현장에서 리허설할 때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조금 이제 풍부해지는 어떤 그런 게 되지 않았나. 예. 이렇게도 해보자. 네네네네. 그럼 다시 찍고 그러신 것도 많은 거예요. 하다가. 근데 저희는 사실 그렇게 다시 찍고 이런 건 많이 없었고 그거를 한번 건네고 그걸 깊이 있게 하는 작업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 그 액션이 시작되기 전에도 저희끼리 한마디 한마디들을 추가했고 거기서 뭐 쓸모없는 단어랄지 그런 것들을 빼고 더 깊이 있게 조금 한 방을 추는 좀 그런 거를 좀 피해를 많이 했어요. 야. 제일 인상적인 대사 하나가 예. 이신기 씨가 임성재 씨를 향해서 돼지 새끼야라고 한 대사 있었거든요. 이것도 방송이 이게 되는 거야? 아 일단 그 영화에 나온 대사니까 드라마에 나온 대사니까 이거 혹시 애드립입니까? 아니면 그 원래 있었던 대사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현장에서 만들 때 예. 예, 이렇게
이제 서로 뭐 처음에 이렇게 말하자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하면서 이제 해보면서 뭐 이제 현장에서 이제 추가된 거였죠. 아, 그게 이제 거의 애드립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먼저 제안하신 거예요? 네. 배우들은 배우들은 항상 이럴 때 들켜요. 아. 어떤 걸 들키냐면 속마음들을 항상 들켜요. 아. 정말. 에이. 아니 애드립 할 때 진짜 그 평소에 생각했던 말들이 조금 경향이 있어요. 아니 재밌다. 예. 네. 그리고 설마 계속 찍을 때도 저 형은 좀 뚱뚱하다.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님이 가지고 있었다. 배를 보고 있어요. 배를 보고 있어요. 배가 박사를 보고 있고. 왜냐면 운동을 했던 친구라 건강이 예민하기 때문에 항상 그걸 좀 건강이 예민하다. 중간 중간에 자꾸 성장이 그 이제 더블이라고 하잖아요. 예. 앞 장면을 뒤로 자꾸 살이 빠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좀 맞춰야 된다고 그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죠. 아~ 성재를 향한 진심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나와서 제안했는데 계속 뚱뚱해야 한다. 이거 뜬다. 이거 아니 이거 지금 계속 뚱뚱해야 되는데 빠지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그 약간 울컥하시는 거 아니죠? 감이 서종률 앞에서. 그러면 이걸 찍기 위해서 평생 액션 씬도 고급진데 따로 좀 배우셨나요? 뭐 이렇게 액션 씬 같은 경우는? 저는 액션 스쿨을 되게 많이 다녔고 거기서 막 뭐 사실 감독님이나 막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좀 도움이 많이 됐고. 아, 저인가요? 무술 감독님께서 정말 그 잘 깎아주셨어요. 이 액션을 어떻게 하면 리얼하면서도 굉장히 좀 엣지있게 멋있을까. 이게 너무 자기적이어도 요새는 보는 분들이 많이 저기 하시잖아요. 그 중간을 찾기 위해서 무술 감독님이 엄청 노력을 해주셨고 신기 씨가 진짜 뭐 너무 칭찬 릴레이 같지만 노력을 많이 해줬어요. 실제로 좀 다쳤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요령이 없어갖고 신기 씨를 확 밀치는 바람에 엘베에서? 엘베에서 어디 그 모서리에 허리를 조금 찧어가지고 그래서 크게는 그래도 다행히 크게는 안 다치시고 네, 괜찮았습니다. 디스크가 막 나갔다든지 뭐 측만이 왔다든지 그런 건 아니어서. 아, 다행이네요. 혹시 돼지 새끼가 듣는 순간 다친 건가? 돼지 하는 순간 격해진 감정에. 엘리베이터 씬은 꼭 보셨습니다. 저희 진심들이 좀 나와요. 약간 대사들이 대답에 텀을 주시는 바람에 약간 그 뭔가 좀 꼭 봐야겠다. 이 씬이라도 한번 봐야겠다는 그것만이라도 봐주세요. 그것만이라도. 아,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쭉 보다가 봐야 근데 이게 그 장면이 중반이라면서요. 중후반인데. 아, 그럼 그것만 보면 안 돼.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돼요. 오케이, 이게 오케이. 배우들의 빌드업과 배우들 하나하나의 그 캐릭터 너무 잘 살아 있습니다. 드라마가. 좋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두 분도 이걸 찍으면서 굉장히 많이 친해지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요 배우들도 근데 뭐랄까 이제 나이 많은 배우들보다는 이제 좀 또래 배우들도 많이 모여 있으셔 가지고 거의 다. 예. 네. 그래 가지고 좀 좋다. 어떻게 분위기는 친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엄청 좋았죠. 진짜 이렇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찍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견을 좀 게재하고 나눌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로 친했어요. 예. 아, 좋다. 주연 배우들도 되게 좀 젊은 편이고 조연 배우는 젊은 편인데 그게 느어르가 된 게 되게 멋있었어요. 저희의 정말 또 1차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저희 젊은 배우들끼리 모여서 이런 느낌을 한번 내보자. 이런 포지션의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보자. 예. 라고 해서 그 느낌이 잘 묻어났던 것 같아요. 아, 좋았어요. 그렇죠. 노래가 편하죠. 성재 형이랑 저 형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렇죠. 아, 뭐, 막, 뭐, 저 뭐. 제 40화국 때 태어나셨나요, 형님이? 네? 아, 그렇긴 하네요. 그렇죠. 40대죠? 78년이니까. 그렇죠. 126 이전에 태어나긴 했네요. 예, 예. 전 그것 때문에. 찍었는데 40화국이네. 그치, 5국은 아니니까. 그렇죠. 아, 너무 옛날 사람 같은 아하, 얘기를 또. 그렇군요. 예. 아하. 근데 두 분이 친한 이유를 찾아보니까 임성재 배우님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 평소의 취미. 예. 신기와 함께 마피아 게임 동호회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그 정도 취미가 전부다. 너무 재미있는 모임이다. 술도 안 마시고 밥 먹으면서 마피아 게임, 이구동성 게임 같은 거 하는 모임이다. 하하. 아니? 술을 안 드세요, 일단? 안 먹는 건 아닌데 먼저 찾진 않아요. 제가 술을 즐기진 않아서. 아, 그러세요? 그냥 뭐 분위기 맞출 때 한두 잔 정도 먹고 예. 안 먹고 노는 걸 좀 더 좋아하긴 하죠. 오~ 네. 저는 거의 못 마십니다. 술을. 아, 그래요? 생긴 것처럼. 방금도 약간 개그로 하셨는데 표정을 진지하셔가지고 매일 양주 드실 것 같은데 저분 다. 웃었어. 말술상이신데 진짜. 아니 근데 저 마피아 게임 동호회는 저 멤버가 좀 그럼 있어요 인원이? 아,
꽤 되죠. 많아요. 배우분들. 네, 네. 여기 아니요, 아니요. 공종업계. 정말 직업 불문하고 그 정말 직업 불문하고. 예, 예. 예. 아, 이렇게 여러 그냥 종사자들끼리서. 와, 이 세상에. 그럼 오늘 진짜 오늘이야말로 프로 선수들이 오신 거네요. 이 베테네. 이런 분들 처음이에요, 진짜. 저희가 처음에 섭외할 때는 이제 그 뭔가 깽 콘텐츠를 찍으셨기 때문에 깽 드라마에 나오신 그렇지. 분들을 마피아 게임 모신 건데 실제로 마피아 게임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두렵네요 조금. 네. 어몽땡땡 이런 게임이 아니고 진짜 저희가 하는 마피아 게임 마피아 게임. 거죠? 네네네. 한 저녁 8시 정도에 모이면 한 3시까지 합니다. 아, 진짜요? 새벽 진짜 2, 3시까지 네, 술 한잔 안 먹고 술 한잔 안 먹고 아, 진짜 대단하다. 오호. 아 근데 이 배우시니까 두 분 다 뭔가 이제 연기력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알기도 힘들고 오늘 저희 완전 발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발리다는 쓰면 안 되는 용어죠. 예. 아니 뭐 돼지새끼가 나온 판에 뭐냐 없네요. 예. 아니 돼지새끼는 저도 OTT 수준의 검열로 시민으로 가버리네요. 뭐가 안 돼도 되는지 좀 프린트해서 붙여놔 주세요. 예. 저도 좀 헷갈려서. 근데 이렇게 혀가 예? 혀가 OTT가 돼버렸네요. 근데 해놓고 나서 이렇게 수습하면 되는 건가요 혹시? 아, 뭐 괜찮아. 이건 녹음이니까. 어차피 편집하니까. 예, 편집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이거는 네, 생방은 예. 아니니까. 아, 예. PD를 믿고 또. 알겠습니다. 지금 올라오네요. 저기 아나운서라고 뭐 이런. 저형 프리하더니 뭐 이런 예, 식도 예. 나오고요. 예. PD만 고생하면 되지라고. 자 그러면 두 배우의 취미 마피아 게임을 하기 전에 넉살 씨가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하는 코너 해보겠습니다.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베이비에게 분유를, 50초 안에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예, 바로 60초 한 문장 프로필 넉베이비에게 분유를. 2, 1 임성재 1987년생 전라도 광주 출신 중학생 때 소년주 배우를 보고 막연하게 연기자의 꿈을 키우다가 고등학생 때 동네 형들과 동명을 찍고 광주 지역에서 연극 배우 생활을 오래 하던 중 단역으로 출연했던 영화에서 배우 박정민을 만났고 박정민의 추천으로 오디션을 봐서 영화 변산에 출연하면서 2018년 정식 데뷔 이후 영화 나란 말씀이 다만 악에서 구워서 헌트 드라마 빈센조 등의 조연으로 출연 특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털보 사장역으로 유명해졌고 DP2 무빙 최악의 악에 이어 지옥2에도 출연하며 주연 옥장을 OTT 아들로 불리고 있고 취미는 요리 그리고 연기에서 먹어보고 싶어서 배운 성악가 판솔과 특기라고 합니다. 다음 이신기 1988년생 서울 출신 김해시청 소속의 축구 선수 출신으로 러시아 프로팀까지 준비했던 선수 어린 시절부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 축구를 그만두고 락밴드를 꿈꾸던 중 뮤지컬 공연을 보고 반해서 학원에 들어가 연기 공부를 시작. 뮤지컬 배우를 준비하던 중에 십자인대가 끊어지면서 춤을 안 춰다 때는 드라마 영화 배우로 살짝 방해를 받고 2018년에 드라마 시네키즈 리부트 데뷔 최악의 악의 서부장과 달리 본캐는 누나 둘이는 막둥이로 성격은 섬세하고 매우 밝고 사람 좋아하는 완벽 이성향 노래도 잘하고 모창도 잘하는 재능캐로 닮은 꼴로 힘들게 산 소지섭. 요즘 작품을 통해 SNS 팔로워가 늘었으나 블루체크는 안 붙었고 사람들이 선글라스 벗으면 못 알아보다 보인다. 예, 시간은 51초. 아쉽게도 커피는 못 드리고 넉머님께 분유만 넉베이비에게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신기님이 축구 선수 출신이셨구나. 아, 네네. 예. 아, 그래서 제가 아까도 사실 녹음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석 형한테 연락을 받았다고. 예. 주석 형이 근데 스포츠를 엄청 좋아해요. 맨체스터 시티 엄청난 광팬이기도 하고. 맞아요. 예, 그래서 연락을 주셨어요. 신기님이 나오기 전에 그 최악의 배우 분이 한 분 나오신다. 네. 예. 되게 걱정했다. 베텐 나가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나오는 분들은 괜찮냐. 그 넉살이라는 분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를 약간은 저 사전조사를 하셨다는 내용을 제가 살짝 듣긴 했거든요. 믿고 의지하려고 물어본 거죠. 예. 예. 그래도 걱정이 좀 많이 되셨나 봐요. 좀 걱정을 하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라디오 진행 분위기가 어떠냐 물어보지. 넉살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예. 뭐 넉살이라서 뭐 재밌는 애야 뭐 얘기해줬다고. 뭐. 뒷조사해야 되는 또 서부장 캐릭터죠. 담궈야 되죠. 극중 캐릭터 잘 해서. 아니, 예. 그럼 단어 써도 되냐고요 라디오에서. 담가 정도는 뭐. 김치를 담그다. 예, 김치니까. 아, 예. 예. 정말 이게 어디까지 되는지 내 젓갈. 젓갈? 아, 야, 제가 딸고. 자, 아무튼. 예. 이신기 씨는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실제 선출이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뒷조사 해보니까 선출이 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 유튜브를 막 찾아봤더니 실력이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페널티킥을 막 실축하시더라고요. 예, 페널티킥을 막 그냥 어이없이 날려버리시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심지어 열심히 찾는데 못 넣었어요. 예. 아니 필드골은 엄청 멋있게 넣으셨는데 페널티킥은 정작 못 치시더라고요. 뭐 그럴 때도 있죠. 선수생활 얼마나 그러면 하신 거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12년 정도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시청, 김해시청이라는 팀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러시아 프로팀까지 갈 뻔하셨으니까 갈 뻔하셨... 이거는 이제 뭐 한국에서 한 5명인가 4명인가 이제
뭐 약간 최종 오디션 같은 거죠. 네네. 그래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약간 발등에 부상을 당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계약이 좀 잘 안 됐죠. 아. 근데 그 오래 했던 걸 어떻게 단번에 탁 부상 때문에라도 그만두셨다는 게 대단한 용기인데. 아니 부상 때문은 아니었고 저 노래를 원래 좋아해가지고 예. 노래하고 싶어가지고 아까 와. 여기 말씀 이게 나온 것처럼 록 밴드를 예. 또 준비하셨다고. 노래하고 싶어서 이제 그만뒀다가 우연찮게 뮤지컬 공연을 보고 예. 이제 뮤지컬 대학원을 가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김민재 선수도 시작은 경주 한수원이었거든요. 한국 수력원 자리. 아. 예. 그래서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예. 포지션은 공격수셨나요? 네, 뭐 포워드 볼 때도 있고 사이드 윙 포워드 볼 때도 있고 뭐. 아, 손흥민 스타일. 아유, 그 누구랑 비교합니까? 안 빠지신다. 이게 살짝 공격을 팔았는데 피하셨어요. 예. 제일 좋아하는 혹시 축구 캐스터 있으십니까? 네, 당연히 뭐 저 한준희 캐스터라고. 그렇죠. 그분은 해설위원이시잖아요. 네. 아, 그래도 뭐든 뭐. 네. 아니 뭐 당연히 뭐.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름은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예, 넘어가죠. 예, 예. 아 예전에 그 한준희 아 뭐야 그 이제 최악약 뭐 어떤 댓글 중에 네네. 아 네. 자 안경 쓰고 나오니까 한준희 해서. 어 그러네. 말하면 별명이 되게 많아요. 어? 너무 비슷한데? 아 소개해줘요. 별명 많잖아요. 별명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어 진짜 비슷하신데? 예, 만사마도 있고. 예? 만사마. 와 오랜만이다. 예. 만사 진짜 오랜만이다. 뭐 마이콜도 있었고. 아 마이콜. 힘들게 산 소지섭도 있고. 힘들게 산 소지섭 뭐예요 근데 진짜. 근데 여기에 하나 추가된 게 힘들게 산 늙은 소지섭이라고 있어요. 제가 많이 어리거든요. 아하. 이 세계의 소지섭이네. 약간 김성모 만화에 나온 캐릭터 같다 뭐 이런 아~ 말도. 아. 네. 그러네요 진짜. 아 근데 저는 한준희 해설위원에서 빵 터져가지고. 아 진짜 와. 웃긴데요? 노지섭. 예. 예. 노지섭. 예. 언럭키 소지섭. 언럭키 소지섭. 어이구. 예. 어 임성재 씨는 이제 저랑 이름이 같으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성재란 이름 자체는 빛날 수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예. 더군다나 또 저는 광주 KBS에서 예. 데뷔를 했는데 아, 데뷔라고 하면 안 되죠. 입사를 했는데 광주 출신이세요. 또. 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어 근데 이제 정식 데뷔는 조금 늦게 하신 거죠? 매체 데뷔로 하면 저는 몇 년 안 됐어요, 사실. 그 변산이라는 영화가 거의 처음이고 예. 그게 한 6년 전? 6년밖에 안 되셨어요. 근데 지금 뭐 필모가 너무 화려하세요. 5년, 5년, 6년. 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털보 사장. 예. 그 다음에 이제 DP, 무빙, 최악의 약. 지금 몇 개입니까 벌써? 지옥2에도. 지옥2는 이제 나오세요? 아직은 안 나왔지만. 예. 예. 최근에 촬영을 또 마쳤습니다. 마치셨어요? 네. 어, 언제? 아, 그건 얘기하면 안 되죠. 몰라요, 실제로. 아, 네, 실제로. 언제 나오시는 그래도 뭐 슬슬 이제 막 나오던데요, 네. 기사들이. 이제 그렇죠. 내년 초까지는 아,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 뭐 이제 후반 작업 이제 시작했으니까. 아, 좀 걸리겠구나. 내년에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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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고등학생 때 동네 형들과 갑자기 독립영화를 예. 찍으셨다는 게. 어? 그 고등학교 때 그럼 동아리? 동아리도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자, 그게 어렸을 때 기억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고등학교 선배. 1년 선배가 영화 이렇게 관심 있는 형이 있어갖고 캠코더 같은 걸로 막 뭘 찍었었어요. 그때 보면 저희가 장비 같은 게 없으니까 네. 마트 카트 같은 데 이렇게 실어가지고 달리샷 같은 거 막 하고 맞아요. 막 그랬던 예. 그때부터 이제 그 형하고 계속 같이 영화를 단편을 하나 둘씩 찍어가면서 그렇게 놀았던. 예. 야, 이 시작이 좀 멋지네요, 이게. 번듯한 네. 영화들은 아니었어요. 되게 어설프고 그냥 재밌게 저희끼리 한. 어, 근데 이게 좀 되게 멋있는데. 지금도 그 테이프는 네. 있으시죠? 지우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 이런 게 또 귀한 건데. 와, 이게 좋다. 근데 박정민 씨랑 지금 동갑이시고 맞아요. 지금 많이 친한 사이신가요? 저는 항상 있게 근데 아, 왜,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친하냐고 네. 물어보면 아 친하다고 괜히 얘기하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친한 겁니다. 좋은 사이예요. 예. 굉장히 좋은 사이. 어 박정민 예. 배우의 추천으로 오디션을 보셨어요. 네. 그러면 그 오디션 변산 보시기 전까지는 어떤 시기를 또 보내셨는지. 오디션 보기 전까지는 예. 저는 잘 살고 있었어요. 연극하면서 연극만 연극 배우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예 그러면서 재밌게 잘 살고 있었어요.
박정민 배우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 전에 변상이라는 영화 전에 순정이라는 영화에서 네. 잠깐 그 아주 단역이죠. 아주 단역으로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박정민 씨 친구 역할로. 네. 그때 뭐 마을회관에서 뭐 밥을 먹는 장면이었을 거예요. 그게 조명 셋업이 늦어져가지고 예. 몇 시간이 뜬 거예요. 근데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옆에 정민 씨도 계시고 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연기를 하는 거를 되게 예. 힘들어 하셨어갖고 제가 힘내라고 재밌는 이야기를 한 두어 시간 이렇게 막 해줬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오히려 약간 반대로. 왜냐면 내가 예. 너무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기였구나. 그래서 힘내라는 의미로 저는 어차피 안 볼 사이니까 앞으로. 볼 줄 알고 이게 마지막일 줄 저는 알고. 저는 다시 광주로 가야 되고 그 사람 딱 서울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변사라는 영화에서 저를 찾는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주셨더라고요. 야, 우원이라는 게 또 이런 멋진 분이네요. 아니 근데 저 정민님이 빠른 87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네. 생일이? 빠른 87이요. 아, 저는 그냥 87이거든요. 예. 지금 말 깔라고다가 막. 아니, 형님. 그래서 제가 살짝 이제 좀 턱 들었는데. 형님. 아니, 아까 들어오시기 전부터 네. 87이네. 87이네. 88이네. 이랬었는데. 딱 그 얼굴 보자마자. 네. 안녕하십니까? 고개가 자동으로. 정민 씨랑 친구 아니세요? 근데 그. 이제 주변에 아는 분들 좀 있어서 네. 뭐 뵐 수 있었는데 많이 못 뵀어요. 아, 촬영 때 방송에서만 몇 번 뵈고 그 네. 친구도 저도 족보 브레이커라 네. 저희는 뭐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또 웃긴 게 그럼 생일이 한 1, 2월쯤 되시는 거죠? 1월. 네. 1월. 이제 네. 3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형님인데 야, 이걸 또 밀고 들어오려고 형님인데 두 달이니까 예. 아 이거 참 그러니까요. 예, 아 예. 그렇습니다. 아 그냥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까달라고 두 번이나 청하는 거예요? 요새는 없어요. 다 같은 해에 입학해요. 친구들이 빠른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배성재의 탱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신기님은 혹시 생일이 빠른이시면 친구거든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 야, 이거 아쉽네요. 그럼 또 동생이에요? 동생이죠. 확실히 동생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볼 일 없다고 하신 분 있고요. 아, 그거는 저 예. 서운하잖아요. 볼 수도 있어요. 어, 예. 넉형 칼침 맞는다고 하신 분. 자, 어쨌든 임성재님은 그 또 우영우에서 털보 사장. 네. 이 수염 안 붙이면 또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시고. DP2 중사. 무빙에서. 장주원. 예. 무빙도 못 봐서. 요것도 스포하면 안 되죠, 사실은. 요것도 아직 최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전 그 이걸 잘 몰라갖고 네. 아, 되죠? 안 하는 게 낫고 왜냐면은 저가 저도 와이프도 못 봤기 때문에 아. 와이프가 슬슬 얘기는 하더라고요. 무빙 볼까 이랬더니 그 20% 정도 되던데 다음에 볼까? 네. 안 하는 게 낫고 너무 시작을 할 엄두가 네. 안 나서 워낙 명장면 이것도 아.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예 예. 예. 자, 그리고 이신기 배우께서는 뮤지컬 배우를 꿈꾸고 노래와 모창을 굉장히 잘하신다고 해서 노래 실력이 제가 궁금해 찾아봤더니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 뮤지컬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거기에서 진짜 뮤지컬에 제일 어려운 노래가 그 겟세마네라는 넘버거든요. 그거를 진짜 깨끗하게 부르시더라고요. 보통 분이 아니구나. 네. 아니 그거는 뭐 녹음할 때 하는 거니까 쉬었다 해서 그렇고 아니 해서. 그래도요. 그래도 아니 락 밴드를 준비하셨으니까 뭐. 이미 뭐 고음은 뭐 채팅창 저거 욕한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인데 욕한 거 아니야. 겟세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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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또 성재님도 판소리가 또 특기시고 두 분이 또 노래를 또 판소리. 성악 판소리. 아 요거는 제가 이제 프로필 같은 거 돌릴 때 특기란을 적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뭐 하루 이틀 배워본 걸 그냥 이렇게 적어본 거예요. 하루 이틀이요? 그래도 시켜보면 어떡해요? 아니, 잘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진짜.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평일에잖아. 시키면 하기로 했어요. 근데 마음을 먹고 왔어요. 아, 정말요? 아니, 왜냐면은 여기에 써 있어서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시키실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진짜 판소리. 예. 아니요, 성악을 할게요, 차라리. 성악? 예. 하루 이틀 배운 성악을? 신기님도 준비 겟세만에 준비하시면 겟세만에. 할 거예요. 예, 시키려고 해야 돼. 겟세만에 어려운 건데. 조금만 해. 저 성악해도 돼요, 이거. 성악, 예. 야, 어떤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야, 발성이 얼마나 크시면 무슨까지 나가시지? 말면이 살게 있었네. 여기까지. 오! 잘하시죠? 잘하시는데? 오! 오, 진짜 배우셨네. 신기한 안 넘어갔다.
이거 저 그 저 그 성악 오디션 오오. 프로 외국분 예. 인생이 바뀌었던 그분 폴 포츠 폴 포츠 맞죠 폴 포츠 맞죠 그분이 불렀던 것 같은 노래인데 와 진짜 엄청난 울림인데요 예. 예. 잘 이제 발성이 다르시네요 개쌤만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개쌤만에 가자 아니 이게 막 샤우팅이 나오는 그런 거라서 예. 될 때가 안 되고 그러면 다른 걸로 갈까요? 개쌤만에는 이게 네. 그냥 약간 그냥 컨디션이 보고, 진짜 좋아야 되거든요. 편하신 걸로 그 하이 찍는 거랑 한번 그냥 어, 예, 예. 다른 걸로 샤우팅하는 아니면 다른 넘버로 다른 노래 아니, 본인이 원한 걸로 예.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걸로 하셔야죠. 개쌤만에는 너무 힘들어요. 할라 그러잖아요. 막고 있잖아요. 제가 괜히 지금 가만히 계실 수 그러니까 없어요? 어려운 거니까 어차피 실패해도 다 이해해 주시죠.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아 아, 그 다 아니, 선글라스라도 끼고 해 그러면 가지고 오셨어요? 선글라스. 선글라스. 어? 아니 소품이 제가 요청해가지고 서종렬 안경이라고 써 사실 반지도 그 아, 그러니까요 왕반지 네. 옛날 용반지 밥을 먹는데 뭘 자꾸 주섬주섬 꺼내길래 이걸 다 그러니까 목걸이도 아 그렇구나 아 목걸이도 그거네 풀 장착하고 오셨네요 어 준비하셨네 어, 갑자기 한준이 형이 샤우팅 전기 의자에 앉 아, 모르겠다. 그래. 아, 예, 가시죠. 예. 실수야 재밌지. 이제부터 아, 준비하셨으면. 아, 잠깐만. 뭐 한번 풀어 될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아, 서부장님. 부장님 예. 노래하십니다. Have to know I have to know my love. 우와! Should I die? 오! 너무 잘한다!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안경 끼고 내가 해주는 거지. 아니 근데 아니 아이템을 창작 다 장착하고 하니까 너무 웃기네. 아유 왜 이렇게 잘해? 아니 무슨 아, 메이킹 필름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이 모습은 막 너무 어, 이게, 아니 예. 김경호 씨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니, 진짜, 아니 두 분도 너무 잘하시는 거 같아요 그냥 얼추 좀 하는 척만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야, 제대로 어이 반전 매력이 두 분이 장난이 아니네요 아 신기님 구성할 때 머리통이 진짜 제 머리 두 개골이 막 웅 와 야 이빨도 한지 좋아해 주시니까 다행이네 아, 근데 이 안경이 묘하게 그 한준희 해설위원의 그 안경이랑 다른데 네. 쓰니까 분위기가 싹 나네. 아니 한준희 의원도 이런 컬러가 살짝 들어간 안경을 쓸 때가 있어요. 아, 예. 네, 살짝 눈이 예. 보이는 틴트가 틴트 쓸 때가 있거든요. 예, 아, 너무 웃기네요. 너는 진짜 두 분 다 보통이 아니네요. 야, 이 강남연합과 비강남연합의 가창력 대결 잘 봤습니다. 근데 둘 다 너무 잘해서 웃겨. 뭘 보셔서 아 이거 바로 나오고 야. 야. 아 근데 지금 두 분이랑 토크만 하고 싶은데 아, 너무 시간상 아, 아 예. 마피아 게임을 일단 아 벌써 또 해야 되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너는 마피아 게임 4인 마피아 게임인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룰을 설명해 드립니다. 야 박힌 돌 밀어내는 노력이 아 근데 진짜 두 분 다 장난 아니네 깜짝 놀랐어. 와 두 분 딱 고음 지르는데 머리가 띠 이거 이제 뽑을 건데요. 이거 잘 가리고 봐주시죠. 아, 네네네.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신분 밝힐 때 펼쳐야 되니까 잘 숨겨놔주세요. 주머니 같은 게. 야, 진짜 프로 선수들이 오셔가지고 오늘 긴장되네요. 항상 긴장되지만. 아, 근데 저희가 하던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긴 하죠. 단어를 말해야 돼가지고. 그니까요. 그게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아, 진짜. 근데. 네네. 자, 1차에 잡으면 백화점 상품권을 시민이 갖게 되는 거고요. 2차 지목대에 잡아내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에 잡으면 백상, 2차에 잡으면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살아남아서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고쳐! 예, 하나 찍으시죠. 아, 폭풍 같은 토크였어요. 아, 그냥 진짜 오랜만에
계속 토크하고 싶은 배우 매력이 역시 엄청나시네요. 아, 괜찮아. 실제로 괜찮았나요? 제가 죽음이다, 감히 배우분들 약간 오셨을 때 거의 한 탑3 안에 드시는. 아, 아,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폭풍이에요, 폭풍. 아, 그래. 너무 재밌습니다.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저희는 막 정신 없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이거든요. 정신 없어도 잘 정리해 주시니까. 아, 예, 예. 장항준 감독님 오셨을 때가 다행이었어요. 아, 맞아. 약간. 아. 자자자자 일단 보시죠. 누가 마피아일지. 오늘은 안 걸렸으면 좋겠네요. 두 분이 너무 긴장감이 세서. 내가 했던 최악의 나쁜 짓은 뭔가. 내가 쓰레기인가 느꼈던 적. 사소해도 오케이. 아.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살면서 했던 나쁜 짓. 최악의 악. 뭐 가벼운 걸로 하셔도 되고. 아, 진짜 나쁜 짓. 진짜 나쁜 짓 하면 네. 인성 논란이 일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중파라 네. 이게 다들 뭐죠 어느 정도의 저 이렇게 좀 정제가 돼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야기에. 그렇죠. 네. 내가 했던 최악의 악 하나 던져 주셔야 되고요. 그거를 얘기하셔야 되고 나피아에게만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어서 그렇죠. 지금부터 1차 네. 제목하기 전까지 어떤 때든 그 단어만 외치시면 나피아는 이제 통과입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일단 2부에 돌아와서 네. 게임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얘기해도 인정을 네. 안 해줍니다. 예. 지금 방송 중이기 때문에. 얘기 돌 때 빨간색 돌 때 하셔야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얘기는 하셔도 되세요. 그 지시어는 지금 안 해주세요. 게임을 네. 말을 하면 안 된다. 지금 하셔도 되죠.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네. 두 분이 너무 토크를 많이 하시고 물이 다 달았어. 아, 근데 진짜 너무 감동했어요. 예, 너무 몸통났어요. 저는 사실 저 뭐야 녹사실 또 뵌 적이 있어요. 어디서요? 왜냐면 변산이라는 영화도 어쨌든 뭐 힙합이 네네네 맞아요. 예. 제가 진짜로 녹사실 너무 좋아해서 아 정말요? 예전에 예. 뭐 친구한테 영상 통화를 걸길래 어 예 너클플로우를 제가 부른 적이 있어요. 어? 그 친구 누구죠 혹시? 네. 그쵸 광희라고. 아 디크래 보니 네, 그쵸? 예. 그 정민님이랑도 맞아요. 그 광희가 친해가지고 같이 꼭 보자고 막 그랬어. 그때 너클플로우를 하셨어. 너클플로우라고 제가 좋아하는 사실 노래가 그거를 평생 저 술 안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기억 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걸 부른 적이 있어요. 보는 앞에서. 페플로우 시절이에요? 필라멘트 시절이에요? 필라멘트죠. 그때는 이제 쇼미 하고 변산 때 정민님이 그 필라멘트 너무 가서 좋다고 그래서 막 랩도 이렇게 그런 거 뭐 보면서 많이 연습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맞아, 맞아. 그래서 꼭 보자 했는데 같이 옆에서 너클플로우를 그럼 작도 했겠네요. 작도 나누고 너클플로우 하고 이제 끊으셔야 된다 그래서 근데 약간 그때 약간 분위기가 좀 이렇게 다들 네. 일샤일샤 재밌는 분위기였던 맞아요 재밌는 분위기였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아 고맙습니다만 하다 끊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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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가 어거지로 전화를 했어가지고 밤늦게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때 나가지 못했어요 일이 있어갖고 오라고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아 이거 저는 가고 싶었어요 제가 아 맞습니다 그 주변 어슬렁 목걸이입니까? 아, 맞습니다 주제 같은 가게 다른 테이블에서 먹으면 되지 아 오늘 정말 재밌네요 아 너무 재밌네요 아, 목 아파. 여기 댓글 보는 재미도 좀 있네요, 이게. 엄청나요, 이분들. 아, 근데 오늘은 거의 안 본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래요? 네, 네. 오늘 거의 안 본 편이에요. 아, 재밌어, 재밌다. 자, 그럼 이제 걱정되는 게임으로 가겠습니다. 갈게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너까지 마피아. 오늘은 최악의 악에서 강렬한 연기를 보여준 빌런 두 분, 임성재 배우, 이신기 배우, 그리고 넉가지 마피아의 깐족 빌런, 넉살까지 내부반 같은 분위기에서 마피아 게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네. 이제 게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뭐요? 제가 항상 이 게임의 첫 번째로, 네. 자, 그럼 넉살 씨, 인생에서 최악의 악 말씀해 주시죠. 네. 이렇게 첫 번째로 하거든요. 오늘은 첫 번째 하시는 분이 그 수위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네네. 제가 정말 가위바위보를 하든 다른 분이 좀 먼저 할 수 있게끔 왜냐면 네. 저는 막 입에 담지 못할 악을 막 바랬는데 다른 분들은 뭐 정말 죽을 죄로 변기물을 한번 안 내린 적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끝낼까봐 좀 겁이 나서 아니 뭐 사실 본인은 예. 본인이 지키는 거잖아요
본인이 뭐 본인이 논란이 되고 매장될만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럼 결국 또 제가 먼저 하라는. 그럼요. 그럼 자리 시범 예. 케이스로 선을 그어줘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어쩔 수 없군요. 네. 오픈된 사건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오픈된 사건. 예, 예. 이미 이미 실형을 받은 사건. 실형을 받았고. 제가 저 수리비도 냈고. 아, 수리비도 냈고. 어머니도 사죄했고요. 다시 소환되는 거네요. 수면 그렇지.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예. 예.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제가 사건을 일으켰던. 그 친구 사회도 봐주고. 그러니까 뭐 이제는 다 소화된 게 아닌가. 이게 무슨 사건인고 하니 제가 이제 그 버기라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프로듀서 버기라는 친구가 제가 라디오 DJ 대타를 할 때도 자주 나와주는 친구인데. 네네. 그 친구네 집에서 저희가 술을 자주 먹었어요. 오디라는 친구랑 네. 그 친구도 대타 DJ 할 때 많이 오는데 제가 그 간단하게 말씀드린 문을 부신 적이 있습니다. 아, 문을? 네, 버기 군에 이제 문을 부신 적이. 저는 버기라는 문을 부신 줄 알았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럴 힘은 없고. 얘기를 해도 되나 싶어. 아니, 그럴 힘은 없고 이게 이제 집에서 먹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거실에서 먹다가 버기라는 친구 술을 잘 못해요. 아, 요즘에는 좀 술을 좀 하는데 그래서 뭐 자꾸 들어가서 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야, 나와. 좀 더 먹자. 아, 나와. 좀 더 먹자. 이러다가 제가 문을 못 잡고 문을 부쉈다. 문고리를 이제 제가 부쉈죠. 문고리를. 예. 근데 제가 이거를 꼭 말씀드리는 게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오디가 뒤에서 그 오디는 친구 형 부숴 재밌겠다. 부숴봐. 형 한번 부숴봐 이렇게 해서. 네. 술 마시면 원래 이렇게 인성이 안 좋아지나요? 뭐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사건 이후로는 착하게 살려고 조절이 안 되나요? 조절은 되죠. 그러면 이제 뭐 그거 말고도 다른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나 궁금해요. 초창기에 마셨을 때. 아, 그래요? 예. 다음 분은 얘기 언제? 저만 아세요 혹시? 그래요. 오늘까지인가요 저 혹시? 요 정도. 그래서 이게 웃긴 게 이렇게 문고리를 부시고 이제 다음 날 막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그럼 됐죠. 됐죠. 결국 그 친구가 이제. 집을 한번 빌려준 적 있어요. 뮤비 촬영 때. 예, 제 옛날 앨범에 이제 타이틀곡 뮤비를 촬영해야 되는데 그 친구 혼자 사니까 집을 잠깐 빌려준 적이 있는데 어머님이 등장을 해야 돼가지고 예. 문을 부신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님이랑 그 친구랑 만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좀 놀다가 문을 부신 적이 있어. 그래서 아, 죄송해요. 저희 아들이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거기에게 사과를 했더니 그래서 거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가 5만 원을 그때 그 버기에게 줬던 기억이 나네요. 아이고, 어머니는 무슨 고생이십니까? 어머니 오늘 커피도 못 드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11월 25일 날 예, 그 친구가 결혼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버기 군이 결혼을 해서 제가 사회도 예. 봐주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치료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치료요? 예. 무슨 치료? 문이 치료를 받아야지 뭐 왜 상담, 제가 치료? 상담 치료를. 상담 치료요? 예. 그 정도는 분노 조절을 안 하고 계시니까. 아니 아니 그때 그날 문고리와 분노가 다 사라졌어요. 그 문고리 부시고서 제 분노가 눈 녹듯이 다 아, 그래요? 제로가 됐습니다. 아하. 예. 뭐 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너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예. 뭐 그 정도.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뭐 인터뷰 때나 많이 얘기한 거라. 그래도 뭐 이 정도 사건이 제일 좀. 흉악한 사건이죠. 친구 집 문을 부신 게. 예. 이게 최악의 악이다. 그렇죠. 예. 이거 정도 있습니까? 이거 정도 제가 1등일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어차피 1등을 이렇게 된 거 최악의 악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예. 분뇨 조절 장애라고 하신 분 있고. 제가 바로 해 뭘 한 건 아니잖아요. 네. 문을 부셨다 그랬지 제가 문에다가 뭘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서 부장님. 네. 아, 서 부장님은 어떤 또 예. 근데 저는 지금 최악약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예, 예. 넘겼다 다시 와도 형 괜찮으면. 뭐가 있나? 근데 정배님? 진짜 뭐 잘못을 잘 안 하고 살긴 해요. 이게. 이럴 거 너무 무섭네요. 나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예. 하는 거. 아, 나는 그냥 뭐 제가 난 충분히 수용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반응하지? 그가 화났을 수도 있고. 저도 그땐 그랬던 것 같아요. 문을 부시면 웃기겠지? 재밌겠지? 재밌겠지? 재밌겠지. 아, 이거 재밌겠지? 했는데 그렇게 참 그 표정을 처음 봤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넉살만 얘기하는 걸로 정리나. 아, 정말 이러지 마시고. 예. 자, 시작해 봅시다. 예. 그래도 그 백테크를 한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솔직히 레드카드, 다이렉트 예. 레드카드 정도는 일부러 뭐 저는 이게 뭐 이제 잘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예. 저는 축구하면서 카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오. 근데 이게 잘한 건 아니고 예예.
운동 선수면 뭐 태클도 하고 좀 강하게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예, 예. 저는 너무 신사적이었. 이게 꼭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선수로서 오우 하면 안 되고 이게 좋은 말이 아닌데 약간 그랬어가지고 그럼 뭐보다 우로 해드릴까요? 아니 이 얘기를 제가 좀... 차범근 감독님 이후에 처음 듣는데요. 차범근 감독님도 카드를 한 번도 안 받으셨어. 와. 그러면 신기님이랑 차범급이네. 아 차범 포지션은 손흥민. 카드 수집은 차범. 매너는 그, 차범. 매너는 차범. 얼굴 한 주니? 축구를 야, 위해 태어난 남자. 인간 사커. 인싸. 축구인 그 자체신데. 아 근데 진짜 카드 한 장 안 받기가 쉽지 않은데 와우. 그러다 엊그제 또 풋살? 예. 풋살 하다 또 싸웠어요. 저희 지역의 아, 팀. 멤버 한 명이랑 싸웠어요. 약간의 격해진 감정. 약간. 아, 끝난 다음에 싸우시는군요. 최성혁이라는 배우하고 경진혁 하는 최성혁이라는 배우하고 예. 예, 감정이 격해져서 싸우더라고요. 아, 싸움 한 적이 있다. 카드는 받은 거 카드는 받지 않죠. 심판이 모두 집에 간 뒤에. 그래요. 재밌다. 어허. 저는 네. 생각났어요. 최근에 한 잘못. 예, 임성재 배우. 최근입니까? 게다가. 최근이에요. 예. 이거는 고백을 해야 돼요. 오, 그 예. 야식을 먹으려고 예. 그 굽땡 치킨을 시켰는데 예. 제가 시키지 않은 그 치즈볼이 같이 왔어요. 예. 잠깐 고민했어요. 아, 이것을 그 연락해서 계산을 할 것인가? 네, 계산을 할 것인가? 공으로 먹을 것인가? 예. 하고 일단 먹고 결정했어요. 예. 계산을 하자. 그래서 드려서 그렇게도 되는구나. 시키지 않았는데 왔고 네네. 이걸 내가 추가 저거 송금을 하겠다. 그래서 보내드린 적이 마음의 이건, 범죄를 저지른 이건 미담이잖아요. 아니에요, 마음의 범죄죠.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범죄. 지금 이게 본인 포장한 자리가 아니에요. 최악의 악인 척 하면서 자기 미담을. 눈을 부셨다니까요. 예. 그 부신 적 없어요, 그냥? 예. 어렸을 때 백미러 뭐 발로 차고 다니고 이런 건 없으니까. 백미러? 사이드미러나 뭐. 백미러가 아니고 사이드미러 같은 거. 어휴, 못된 성격에. 넉살 몇 개 부신 거예요? 저는 힘이 없어서 부시지도 못해요. 저는 혼자 다치면 다쳤지. 예. 넉살만 지금 쓰레기 되고 있어요. 아니 고작 치즈볼이 몇 마리입니까 이게. 네. 그래요. 저는 예, 생각났어요. 예. 이 대학교 때 운동했을 때인데. 예. 감독님한테 좀 대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심하게. 심하게. 네. 그 축구 감독님에게. 네, 축구 감독님한테 심하게 대들었던 적이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왜냐하면 그. 축구 제가 운동할 때는 좀 약간 강압적인 분위기가 좀 강해가지고 네네. 감독님이 약간 절대적인 존재였는데 네네. 감독님께서 너무 뭐라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막 이제 뭐 욕을 하면서 감독님한테 욕을 네. 뭐라고 화극상 한 번도 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예예. 아 이제 뭐 발 축구 안 하 이러면서 뭐 이제 운동장 가로질러 갔었던 적이 있죠. 야. 그리고 나서 라프롬에서 호날두라고 하신 분이. 아니 이제 그러고 나서 예예. 감독님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예. 제 숙소 이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숙소 가서 짐 챙기려고 처음에는 이제 막 뭔가 호기롭게 막 다 나 이러면서 막 갔는데 가서 이제 짐 싸려니까 부모님 걱정도 되고 이제 내 앞길도 맞아. 걱정되고 그렇지. 감독님한테 이제 감독님만 가서 죄송하다고 예예. 감독님께서 5만 원 주시면서 너 가서 삭발하고 오라고 삭발하고 오라고 해서 아예 머리카락 다 밀고 그냥 그게 나이가 22살 때였어요. 제가 그때 이제 왜냐면 그러니까 주장이 그러면 되겠냐 이제 주장이었는데 게다가 주장이었구나. 너 애들, 그러면 애들이 뭘 배우겠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야 주장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죠. 사실 대학교 그러니까 20살 초반 때는 되게 약간 외모가 중요할 때인데 이제 삭발하고 이제 뭐 못 나가고 뭐 그렇게 됐죠. 그래도 5만 원이나 주셨네. 삭발하는데 5만 원. 택시 타고 갔다가 이제 머리카락 와야 되니까. 삭발하는데 뭐 한 8천 원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뭐 잔돈이 많이 남았겠는데. 뭐, 예. 남은 돈 뭐 간식 사 먹었습니다. 아니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계속 그 생각하고 있어. 5만 원이면 4만 원. 5만 원 너무 많이 주셨는데. 5천 원이면 되는데. 그치 3만 원 선이면 가능한데 무조건인데. 4만 원으로 뭐 하셨어요? 만 원으로 기억이 안 나요. 담배 샀겠죠.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더라고. 결국 폭주를 또. 아이고야.
그렇군요. 아, 요거 어. 정도면 그래도. 어, 예. 그래요. 어, 이거는. 좀, 예. 주장이신데다가. 예, 그래도 예. 다행히 바로 푸셨네요. 이게 쌓이면 안 되거든요. 아, 그날 바로, 예. 예. 숙소, 이제 다른 이제 선수들 운동 끝나고 오자마자 제가 감독님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 이게 멋있다. 바로 푸는, 네. 풀면은 사실 운동하다 보면은 이게 욱할 수도 있고. 맞아요. 사실 다 이해하죠. 아마 예. 감독님도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전에. 예. 이 정도로 포장해드립니다. 아니 근데 이런 거야 뭐 이럴 수 있죠. 예, 충분히 네. 뭐 저는 뭐. 아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아 위아래가 어디 있어요? 뭐 짜증 나는데. 아 음악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쵸? 예 서로 예. 그냥 아니 가감 없이 얘기해 줘야 돼요. 버거슨과 베컴 같은 그런 느낌이었네요. 그러면 락커룸에서 베컴 호날두. 그렇죠. 예, 그 감독님이 이제. 축구화를 차가지고 그렇지 베컴처럼 욕하고 이제 나간 거예요. 베컴은 이제 F를 말하면서 안해 이러면서 F 그렇죠. 안해 이러면서 왼발 예 그렇지 예. 그렇지 저희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이게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이 중에 이제 예. 마피아가 하나를 던지는 거죠. 그렇죠 던질 수 있죠 예. 단어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직 모르죠. 그거는 유일하게 딱 한 명만 알고 있습니다. 메인 작가. 아, 그 단어를 쪽지에 아, 적은. 제시요. 예. 예. PD도 모르고 막내 작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작가님들도 뭐 한 것 같아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모를 때도 있어요. 했냐고요, 안 했냐고요. 이렇게 저희가 한 적 있는데. 아, 모를 때도 너무 있어요.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슬슬쩍 넘어가는 거 진짜로. VAR 돌려야 알 때도 있어요. 아, 예. 쓱 넘어가서. 아, 좋네요, 좋네요. 그럼 저, 그럼 성재님은 끝나신 거예요? 어떤 뭐 그 치즈볼 미담으로 끝나신 거예요? 네. 에이 하나 뭐 내놓으세요. 뭐, 지금 다들 있었나요? 다들 지금 그룹 테라피 하는 시간인데. 닭을 훔친 적이 있죠. 닭을 훔친 적이 있어요. 닭을 왜 훔쳐요? 생닭을? 생닭을. 아 프라이드 생닭. 닭장에서. 예. 닭이 너무 먹고 싶어서. 아니 선생님 뭐 시골 출신이에요? 어? 그냥 뭐 그냥 혹시나. 저 진짜 설이 한 적은 있어요. 설이 어렸을 때. 무슨 설이요? 수박일 거예요. 무등산 수박. 광주니까. 근데 그렇게 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건 마트에서 훔친 것이 설이가 아니야. 절도가 절도하고 설이하고 마트는 절도죠. 네. 가수원 같은 곳에서 분명히 뭘 훔치다가 아니 설이를 하다가. 사실 설이도 안 돼. 아니 안 되죠. 옛날에. 옛날이니까 우리 뭐 한 초등학교 저학년쯤이나. 원두막이 할아버지들이 이거 예, 보고 예, 있을 예, 때 예. 그때. 예. 무등산 수박이 한 5만 원 하지 않나요? 어휴. 서리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뭐, 단가까지는 제가 그때 양손으로 드셨어요? 한 손으로 드셨어요? 양손으로 드셨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달려왔어요. 진짜로. 알도 큰 거를. 예, 예. 어렸으니까 예, 예. 이렇게 한 알음 들고 가다가 예. 걸렸던 기억이. 어허. 수박. 아 이거 치즈볼과 비교하면 큰 거네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면 있는데 고작 치즈볼을 얘기하시다니요. 예. 아하 그렇군요. 옛날 어렸을 때 설이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뭐 이렇게 없어요. 아 제가 들은 얘기가 예.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뭘 들어요? 그냥 뭐 한강 소문. 한강 소문? 네, 뭐 한강에 떠도는 한강의 소문. 한강의 소문. 예, 예, 예. 한강 소문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아니요 저는 진짜 뭐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데 그래요. 제가 이제 기억하는 것 중에 남을 좀 민폐 끼치는 걸 전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마 잘못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민폐를 끼쳤던 것을 아주 어렸을 때로 가야 됩니다. 좀 이렇게 잘 몰랐을 때. 몇 살쯤?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예. 그 점심시간에 예. 딱 12시 50분에 교실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담임선생님이 문을 잠가버리셨어요. 오, 무섭다. 예. 예. 그거를 공표를 하셨어요. 문 잠가버릴 거야. 그럼 이제 밖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네. 굉장히 외롭게 예. 복도에서 예. 반성하면서. 그럼 이제 뭐 시간이 뭐 한 10분 지나면 열어주겠죠. 애들한테 예. 이제 놀림 당하고. 근데 이제 제가 그걸 까먹고 있다가 51분쯤에 문을 열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안 열리는데 담임선생님은 안에서 이제 저를 외면하고 있고 들여다 보이는데 들리는데도 막 이게 예. 네. 들리는 등등등 하는데 그때도 덩치는 꽤 컸을 텐데 그렇죠 막 와장창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러고 있고 네. 애들은 이제 돌아보면서 약간 웃고 그래서 아 약간 망신스럽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기다려야 되나 하다가 집에 갔습니다. 야 그때도 그냥 집에 가야겠다. 그때도 사람 강단 있네요. 네. 집에 갔어요. 실내화 신고 바로. 예. 네. 선생님이 다음날 뭐라고. 아, 그래가지고 집에 갔는데, 이제 학교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왜냐면,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 집에 막, 아니, 회사에다 막 연락하고, 막 아버지랑 어머니가 다 회사에서 갑자기 오시고, 저는 집에 있었거든요. 집에 와가지고, 진짜 먼지나게 두들겨 맞고,
바로 가서 담임 선생님께 사과. 담임 선생님은 막 거의 울려고 하고 계셨어요. 애가 없어졌어. 애가 없어져요. 자기 아, 책임이죠. 그쵸. 책임이니까. 자기, 네, 문을 잘 닫는. 그래서 네. 야 못되긴 못됐다. 그 네. 선생님을 아예 그냥 무단조퇴. 예. 그 선생님을 그냥 해치워버리려고. 그, 아니 해치워버리려고. 학교에서 없애버리려고. 그건 아니고. 못된 네. 억한 마음 먹고. 그 정도로 파장이 좀. 저는 집에 가는 거는 다 간단한 일이니까. 감히 날 건드려? 아니 그건 아니고. 집에 가는 길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집에 가 있었던 건데. 그럼 집에 가는 길에 뭐 어디 좀 들리지 않았어요? 어디요? 뭐 아이가 못 들어갈 곳? 그런 데는 안 들렸어요 혹시? 아니 아니요. 뭐 맥주라도 한잔 하고 뭐 무슨 소리야?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기분도 꿀꿀한데. 여기 네. 여기가 약간 계속 약간 선뜩선뜩 뛰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숨이 좀 약간 측정기네. 아, 그래가지고 예예. 예. 예, 그래가지고 그 담임 선생님 여자분이셨는데 그분과 저희 어머니가 그 이후로 약간 절친처럼 돼서 아~ 가끔 만나서 이제 제 욕도 하시고 저녁도 드시고 뭐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됐는데. 야 그래도 11살에 그렇게 못 들어간다고 남은 수업이 있는데 집으로 가버리는 건 좀 대단한 선택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뭐 유괴라든가 실종 이런 쪽으로 생각할 줄은 상상을 못하고. 그렇지. 그냥 집에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집에 가 있었거든요. 저 납치 당한 적도 있어요. 납치. 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거 너무 클 때 아니에요? 왜? 중학교 예. 2학년 때 납치를 당했었어요. 잠깐. 잠깐? 네. 누구한테요? 알고 보니까 동네 고등학교 형이었는데. 고등학교가 아니죠. 고등학생이 아니었으니까 신분이 나이가 아, 어렸지. 나이만 한 18, 막 17. 전과가 되게 많아서 수배가 오. 떨어진 오. 사람이었어요. 납치를 실제로 당했었어요. 어, 그럼 뭐 뭘 하려고? 몸값 차가 거예요? 없으니까 그 사람이 그냥 진짜 끌고 다닌 거예요. 동네를. 오. 우리 동네를 이렇게 넓게. 그래서 되게 시꺼먼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 보는데 계속 발을 계속 이렇게 어, 했었어요. 발, 왜? 왜? 달리기가 빨라서 네가 도망가도 소용이 없다는 걸 어필하는 거야. 아 근데 진짜예요 이거. 아, 정말로. 아 이게 아 진짜예요 이거. 옛날 찍으셨던 단편이랑 뭐 헷갈리지 저희 어머니가 그때 얘기만 하시면 아직도 심장을 덜컥 너무 몰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어, 아, 나는 너 도망쳐봐야 이 빠른 발을 나는 발 보이지 나 준족이야 이런 느낌으로 저는 그래서 이게 사람이 극한 상황에서의 되게 웃긴 경험들을 믿어요. 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발을 계속 어필했다니까 이렇게 빠르다고 진짜예요. 아니 정말이에요. 농담이 아니죠. 과장이 아니에요. 아 이거 어. 네. 신기한 경험이긴 하네요. 야. 굉장히 까맸었어요 그 친구가. 어. 빨라 보였어요. 나 슬릭백이야. 아 그러면은 저 일행이 있었네. 그 납치했던 분들이 세 명이 있었어요. 잡혔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경찰. 제가 경찰차가 지나갈 때 앞으로 뛰어가서 잡고 아, 잘했네. 이제 잡힌 거죠. 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 뭐 이렇게 뻔했어. 몸값을 요구하려고 그러셨던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이유가 뭐야? 이유? 뭐 물어보진 않았었는데 왜 그랬는지. 근데 뭐 그런 거겠죠. 뭐 일단은 뭐 그렇죠. 일단 잡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좀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뭐 실제 진짜 있었어. 단편 영화 유괴. 아, 발구르는 아 제가 여기서 뭐 얻어갈 게 있다고. 아 발구르는 납치당했다는 걸 거짓말 여기서 얘기해서. 자신의 어딜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제자리에서 발을 굴렀다. 어. 오호. 그러니까 홍콩 영화 같은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홍콩 영화 중에서도 주성치 쪽에 이거는. 근데 그걸 진짜 진지하게 하면 믿게 돼요 사람이. 아 정말 빠르겠다. 도망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형들이니까 동네 학교도 안 다니는 무서운 형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제 담임쌤한테 들었더니 그런 사람이었다더라. 전과가 있는 사람이면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힘 조절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중학생한테 고등학생이면 피지컬적으로 아예 안 돼, 안 사실 돼. 뛰어서 도망갔다가 이제 그들을 열받게 하면은 아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네. 퀵실버가 타노스를 납치. 이분들에게 모든 게 장난이에요. 네. 너무 진심어린 얘기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것도 신기한 이야기가. 근데 고등학생 전과 있는 건 뭐예요? 그러게요 또. 무섭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학생이 아닌 거죠. 네. 학생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무섭네요. 예. 네. 그랬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이 중에 누가 지금 언더커버 중인지 아 맞다. 예. 잡아내볼까요? 아 과연 누굴까요? 뭔가 물수를 둔 저 같은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데 저는 아닌데 진짜 만약에 네. 납치면은 네. 인정입니다. 얘기를 하다 납치가 납치나 유괴가 지시어다? 지시어가 납치면 그런 걸 쓰진 않죠. 저 같은 아 제가 사실 어렸을 때 누굴 납치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할 것 같아. 최악의 악에. 최악의 악이니까.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럴 리는 없죠. 그럴 리는 없죠. 제가 생각했을 아,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정황이 형이라고 가리키는데. 내가 봐도 나. 아니, 근데 예. 같이 마피아를 할 때. 실제로 약간 이 형이 시민인데 마피아처럼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이 들어온 건 이제 제시어를 얘기해야 되니까 예. 그걸 깜빡하고 못해가지고 납치 얘기를 막 꾸며내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형이면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단어가 네. 좀 나올 만한 단어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납치, 유괴 뭐 이런 거랑 스텝 뭐 이런 거는 물건 이런 게 나와야 돼. 달리기 뭐 이런 게 나오진 않. 달리기는 나올 예. 수는 있지만 조금 좀 이렇게 약간 너무 명사라고 하기에는 예, 애매하거든요. 어, 그걸 다 염두에 두고 토크를 하셨구나. 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토크를 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 마피아가 잘 안 적어요.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사물이라고 보면 되죠. 사물을 얘기하신다고. 아, 근데 사실 저는 성재형 이야기도 조금 냄새가 난다 이겁니다. 제가요? 예, 왜냐면은 없으셨으면 집에 먼저 전화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에 가셨으면은 다이렉트로 집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학교까지. 한 15분? 그럼 15분 사라졌어. 네. 와, 애가 없어졌어. 애가 없어졌어. 부모님 회사에 전화해. 이보다 집에 전화하면 그때는 20분 정도, 30분 정도 뒤에 집에 전화했으면 성재형이 받았을 거야. 예, 배상재입니다 이러고서. 근데 학교에서 집에 다이렉트로 전화를 안 하고 회사에다가 막 전화를 해서 막 난리를 쳤다. 이게 좀 15분밖에 되지 않는 거리인데요. 그러니까 어디 들렸는지 왜 얘기하면. 전화 안 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집에 늦게 들어갔죠. 소주 한잔 하고. 가만히 있어봐. 소주 한잔 하고. 맥주구나. 아이씨. 맥주 아닐까요? 아니. 넉살인 것 같은데요? 제시오가? 그러니까 아니, 나보고 아까 이상한 데로 빠졌냐고 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맥주가 나오죠? 이성년자 때 제가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짜고짜 해버리지 이렇게 못 섞죠. 예. 아 나한테 갑자기 이상한 데로 빠져서 아니, 가면 안 되는 곳 하면서 맥주를 얘기한 아, 게 아니. 약간 어지성 느낌이 잘 생각해보세요. 이야기 자체가 무슨 맥주 얘기지? 이야기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냥 웃기려고 던진 얘기죠 그거. 뭘요? 아니 분량을 위해서 이렇게 불태워줬더니 아니 근데 네. 조금 어거지 느낌이 있었거든요. 15분 만에 집에 가는데 집에 왜 전화를 안 했냐고요 선생님이. 그건 저도 모르죠. 아, 예. 왜 모르는지 아세요? 왜요? 다 거짓말이 나서. 다 모든 얘기가 거짓말이라서. 이 얘기는 전에 한번 한 적도 있어요. 예. 항상 분리하면 옛날 얘기하더라. 뭐 전에 한 적이 있다면. 아니 한 적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아 맥주 아니면 소주 봅니다. 아닙니다. 아. 절대 아니에요. 이거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건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웃기려고 다 시원하게 웃어놓고 또 이러네. 어 아니 뭐냐면 아까 네. 뭔가 딴 길로 샜으면 오락실을 갔다던가 뭐 이런 쪽으로 하면 말이 되는데 오락실이 왜 못 됐습니까? 애들 오락하라고 만들었는데. 아니 학교 갈 네. 시간에 오락실 가면 나쁜 거죠. 사장님은 좋은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러네. 애들 오락하라고 만들어놨는데 네. 오락하지. 어른이 와서 오락합니까 거기? 다 친구들이 가서 하지. 학교를 빠지는 게 죄인 거죠. 예 맥주라니 너무 오버 아닙니까? 11살짜리인데. 그때 안 드셨어요? 11살? 그냥 형이 먹었다고 하고 좀 넘어가주면 안 돼요? 아, 네. 안 먹었어요. 자, 그러면 서부장님은 뭐가 없었나요? 부장님은 감독 주장 정도가 있었고 감독 주장, 네, 삭발 5만 원, 삭발 삭발 5만 원 아. 5만 원 말이 안 돼. 5만 원이다. 5만 원? 어, 근데 5만 원 생각해보니까 22살 때면 5만 원권이 없는데 만 원짜리로 다섯 장을 주신 거예요, 감독님이? 어, 내가 기억하기로는 5만 원이었는데. 22살 때 왜 5만 원권이 없어요? 저 방금 진짜로 싸늘했어. 없었잖아요. 5만 원권이 생긴 게 얼마 안 됐을 텐데. 너가 몇 살인데? 한 10년 제가 22살, 3살? 아니, 지금 몇 살이냐고. 26살. 그럼 몇 년 전이야? 13년? 13년 전에 5만 원짜리가 안 나왔어. 없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그 감독님이랑 지금 연락을 안 하기 때문에 증명을 한번 건배 이것도 누아르 느낌 나네요. 다섯 장인지 한 장인지 가 기억이 안 나요. 누아르 느낌 나네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한 네. 장과 다섯 장은 다르거든요. 감독님이 야, 일로 와봐. 네. 다섯 장을 이렇게 아, 주시는 거랑 그렇게 하면 기억 못해. 네. 절대 기억 못해요. 그렇죠. 아, 근데 제가 예. 기억하는 이미지는 검은색 지갑에서 이렇게 뺐어요. 한 장인데 5만 원권이다. 이렇게 뺐어요. 예. 그러니까 지갑에서 이렇게 뺐어요. 그때 6만 원권이 아니 5만 원권이라고 하지 않았고 2009년이래요. 그럼 그럼 맞다. 왜냐면은 09년에 제가 23살이었어요. 그러면은 한 살 차이니까. 아. 29를. 아니 근데 그 5만 원 아 그럼 3만 원이었나? 만 원짜리였던 기억인데.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3만 원이든 뭐 이렇게 줬던 기억이 있어요. 2009년이면은 네.
시기는 맞네요. 예. 예, 신권을 주셨네. 빳빳한 신권을. 그러게. 그렇게 싸워놓고. 그렇게 싸워놓고 신권 5만 원짜리 한 장을 굳이 주면서 삭발을 하고 오라 그랬다고. 아니, 근데 멋있다, 감독님. 만 원짜리였던 기억이라고. 만 원짜리 5만 원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3만 원인가 뭐 하여튼 그런 약간 가격 많이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한 것 같아요. 삭발은 하고 왔다. 네. 아하. 근데 알겠습니다. 또 기가 막히게 맞아요 기간이 5만 원. 그래, 아, 기가 막히게 이때 딱 나오네. 악하게 2009년이네요. 귀신 같네 이게. 누구일까요? 저 같은데요. 임성재 배우님은 지금 약간 스텝은 꼬인 느낌이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마피아 냄새가 나진 않거든요. 한번 치즈볼이 조금 좀 열받는 이야기긴 했는데. 치즈볼이요? 치즈볼 이야기 자체가. 그러니까 성재 형이 여기 네. 수박, 치즈볼, 치킨 이렇게 막 이런 게 나왔는데 약간 다 먹는 게 이 제시어가 아니었을까? 치킨은 보통 저희가 선물로 드리기 때문에 치킨을 제시어로 넣진 않고요. 그렇죠. 치즈볼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나오면 치즈 정도가 나오겠죠. 예, 레어템이긴 하죠. 예. 아우 납치. 저는 아까 성재 DJ님이 약간 의심했던 게 네네. 이제 뭐 얘기하다가 집에 갔어요. 실내화 신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실내화를 신고? 적어놨는데 제가 그 전에 이 마피아 게임 한 걸 찾아보니까 예. 약간 마피아 걸렸을 때 예. 오히려 역공격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마피아였을 때 실제로 자기가 본인이 마피아면 마피아로 의심을 했을 때 아 오히려 역공격을 안 하고 약간 태어난 척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무섭다. 태어난 서부장님이 아니 근데 오늘은 태어난 척을 하다가 갑자기 맥주다 이러면서 약간 넘기는 게 나이 치는 걸 보니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확하시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말 좀 정확하시네. 진짜 이상하다. 아 서부장님. 근데 왜냐면 이게 제시어가 문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거의 문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맥주예요. 맥주. 맥주. 아 전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얘기해도 돼요? 그렇죠. 뭐 그런 거. 아 상관없구나. 공중파 라디오에 맥주 소주 같은 거 안 나옵니다. 아시잖아요. 그럼 술이 아예 직접 나오겠어요? SBS로. 여기 SBS예요. 맞아요. 예, 입고 계셨죠? 예. 이거 땡튜브가 아니에요. 지금 SBS예요. 지금 배우분들 라디오 나오셨는데 막 지금 조종한다고? 예, 맘대로. 수술을 맘대로 막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공중파 라디오에서. 제시어가 맥주였습니다. 뭐 이런 게 나오겠습니까? 술은 안 나오죠. 왜 안 나와요? 맥주 정도 나올 수 있지. 아이, 차라리 실내화가 나올 수 있지. 실내화요? 실내화는 진짜 이거는 왜 신발 안 신고요? 실내화는 시기에 따라서 안 신는 세대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실내화 신었어요? 전 신었죠. 전 신었어요. 저도 신으셨어요? 신었죠. 아, 신었어요? 네. 아니 근데 실내화 주머니가 네. 밖에 있어요. 학교는. 집에 갈 때 실내화 주머니가 교실 밖에 걸려 있다고. 아 저는 교실에 있었어요. 어허. 교실에 걸어놨죠. 옆에. 예, 옆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죠. 오 맞네. 옆에 그러니까 있었구나.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밖에 걸어놨고 서울에서는 안 해요, 그럼. 제가 두 군데 학교 다녔고. 아 죄송해요. 아. 그래서 밖에 저는 복도 있었기 때문에 신발을 못 갈아 신고 집에 간 거죠. 예. 보증이 완벽하죠. 그렇네. 아니 실내. 아니 15분밖에 안 걸리는데 집에 전화를 안 했다? 아 이게 이상하네. 전화는 모르겠네요, 저도. 전화가 집에. 없던 시절은 아니죠. 교환원 시절? 교환원 시절. 교환! 야인시대 시대 때예요 혹시? 어? 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비주얼이 떠올랐어요. 어떤? 5층 네. 아파트였는데 네. 제가 집에 못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봤어요. 집으로? 예. 네. 근데 왜 못 들어갔어요? 열쇠가 없으니까. 아. 네, 집에 가서 누가 열어줘야 되는데, 맞네. 집에 못 들어갔네요. 아, 그럼 제가 추리하는 대로 기억이. 추억을 생각해줘. 아, 말도 안 돼. 에이, 매드. 내 뇌의 추억 부분을 에이. 살려줬어. 내가 뭐 명탐정 뭐, 코난이에요? 이야, 나의 추억을 환기시켜줬어. 교실도 못 들어가시고, 집에도 못 들어가. 집에도 못 들어가세요. 열쇠가 없어서, 이렇게 옥상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는 걸 보고, 뭔가 일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겁이 났던 거지. 네. 찐 기억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는? 아 근데 이게 갑자기 제가 얘기한 거대로 아 이제 아차차 이제 생각났다가 조금 웃기긴 한데 이게 근데 그걸 아차차 생각났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잘 지어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지 않나? 그렇죠. 네. 아 이거 몇 년 한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그 이미지를 뭔가 그려지게끔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진짜로 근데 옥상에서 아버지를 봤다가 조금 디테일하긴 하네요. 자 그러면 네. 아이 슬슬 넉살 담글까요?
전 진짜 아니에요. SBS에서 소주 맥주 안 나온다니까 진짜.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소주 맥주 문 벌금 합의 이런 벌금 합의 벌금 합의 이런 건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단어 속지 마세요. 기사나요 기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저는 만약에 베디 아니면 전 성재님 같아요 사실. 아 베디가 아니면 성재다. 뭐 묘한 말이네요. 성재 아니면 성재다 이거는. 아 그러니까 어쨌든 성재다. 근데 왜냐면 좀 치즈볼, 오늘은 성재다. 치즈볼 요 얘기가 그래도 그렇지 좀 최악의 악인데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게. 근데 이 형이 뭐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거든. 누가 봐도 이거는 자기 미담인데. 그냥 하고 싶어서 너무 생각 없이 얘기한 것도 죄송해요. 진짜 나오는 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냥 제가 이게 뭐 그게 없어갖고 나오는 대로 그냥 아니면 아예 그냥 수박 아니에요 혹시 원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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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 서리 맛수한 거예요. 그렇게 시골이 아닌데 이게 원두막이랑 막 서리할 정도의 수박밭이 있었다고 조금. 근데 네. 어쨌든 1차 지목 가야 됩니다. 이제 시간상. 네. 아 근데 전 넉살이었으면 좋겠네요. 꼭 왜냐면 넉살 씨가 없어진 다음에 제가 두 분을 과연 상대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저 아니에요. 누아른데. 저 진짜 아니에요. 소주 맥주 안 나옵니다. 스브스에서 그거 안 해요. 저 그냥 찍을게요. 예. 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자자자 네. 소신 투표로 가겠습니다. 하나 이름을 외치면서 가리키시면 됩니다. 우리 다 의심된다. 하나 둘 셋 성재님. 어? 아, 오 성재님은 저를 가리키셨고. 배디님. 네. 예 그리고 넉살은 임성재님을.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저랑 서부장님은 넉살을. 넉살이 두 표입니다. 어 잘못하면 제가 죽을 뻔했네요. 아 사실 저는 고민했거든요. 예. 옥상이 다 꾸며낸 거지. 무슨 옥상을 꾸며내요. 다 단독주택 단독주택. 아니 단독주택 이 둘 중에. 단독주택. 아, 이 둘 중에. 성재님이랑 저와. 전 진짜 아니에요. 뭐 근거는 없습니다. 넉살. 너무 어렵네. 일단 정체를 밝혀. 아 아니라니까요 저는. 자 넉살 한 번에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주 맥주 스브스에서 그런 거 안 해요. 계속 말씀하셨지만 자 저희 정체는. 바로 시민입니다. 어? 좀 맨날 어 이거 좀 아주 몇 번 말해요. 저 어가 너무 가짜 같은데. 가짜. 저 어가 너무 가짜 같은데. 와 큰일났다.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 저는 근데 성재님 같아요. 배디가 배성재 말고 임성재님. 어 아니에요. 전 정말 아니고. 네, 저는 느낌이 와 큰일났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온다 그래가지고 저 몇 편을 봤는데 예, 예. 배디님 걸렸을 땐 항상 그 분홍색 그 이모티콘 아시죠? 루땡. 루피. 네네. 루피를 굉장히 닮으셔. 하지 않아요? 전 약간 그런 느꼈어요. 군침이 싹 떠나고. 아, 약간. 싹 떠나고. 예, 예. 그 루피. 걸렸을 때 항상 아, 약간. 흥분해서. 루피 표정이 항상 좀 나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아~ 검은 눈동자도 안 보이고 아~ 쫙 이렇게. 사악한 그 사악한 얼굴이. 네, 사악한 루. 잔망 루피. 잔망 루피. 아, 큰일 납니다.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시민이실 거 아니에요? 저는 시민. 예. 그 한 분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는 잊지도 않은 얘기를 꾸며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오늘 내 보니까 분 중에 한 분 다들 뭐가 조금 이상해. 가격도 좀 이상하고. 최악의 악에서 그 정신 잘 차리셔야 돼요 진짜. 두 분 중에 한 분은. 납치를 당했는데 발을 굴러서 보여줬다. 아니 그 생각할수록. 옥상에 뭐 문이 갑자기 아차차 열쇠가 생각났다. 넉살 얘기를 듣고 자기 얘기해서 다 아니, 이상해. 근데 아버님께서 네. 그 초등학생이 그 수업을 중간에 조퇴하고 나갈 시간에 아버지가 퇴근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찾으러 오셨고 아, 연락을 했다 그랬잖아요. 아 찾으러 네. 아버님 회사로 연락이 가서. 아. 네. 아 근데 진짜 많이 혼났겠다. 아니, 나는 지금 형의 이야기에 궁금증을 빨리 풀고 싶어. 근데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난 사실대로 말했는데 다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안 믿기긴 해요 저도. 그 서리도 좀 이상해요. 원두막이랑 수박밭이 주변에 있어서 서리를 했다? 야 이것도 참 지금 댓글에 지시어가 넙치다 납치 납치 발음을 납치 납치 안 되나 납치 납치 당했어 저기 이거면 진짜 이거 안 됩니다. 납치 당해가지고 이렇게 납치 안 돼요. 납치 당해가지고 이건 무효예요. 납치 당해가지고 무효예요. 아 납치는 진짜 안 돼요. 너 납치 된 거야.
어, 기분 되게 나빠. 아, 광어된 거네요. 아, 너 우럭된 거야. 너 녹취된 거야. 아. 안 됩니다. 자, 어, 저는 양심적으로 서 부장님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 가장 아닌 느낌이 그렇죠, 그렇죠. 바로 비강남연합. 예. 내기가 깔끔해. 그 삭발 가격이 조금 이상한데. 맞아요. 예. 그거 외에는 깔끔합니다. 얘기는. 그거 그거는 진짜 내가 그러니까 만 원짜리로 이게 5만 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섯 장을 아, 예. 물어보니 막 이게 막 신관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세 장이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오래돼서 그거는 좀 약간 예. 뭐 이게 꼬인 것 같은데. 어딘데 어딘데 머리 어디서 잘랐는데. 얘기해봐, 얘기해봐, 얘기해봐. 샵 이름, 샵 이름 좀 기억해. 샵 이름, 샵 이름. 원장님 누구? 삭발이니까. 파란 클럽? 삭발을 뭐 원장님한테 잘라요. 원장님 삭발 좀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어, 제가 아니니까 어, 성재 연합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 정배님이다. 저는 오늘 의심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예. 저예요. 아, 진짜 소리야. 근데 제 성격이 어 이런 걸 많이 생각을 잘 못해요. 그냥 오늘도 진짜 준비 없이 와서 아 준비를 못하죠. 이거 어떻게 준비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 그냥 잘 하고 네. 가자 재밌게 네. 이 생각만 하고 있어서 저는 뭐, 그냥 뭐 의심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죽여주세요. 아! 결정적인 걸 제가 까먹고 있었네요. 임성재님 어 어떤 거죠? 쪽지를 아까 다시 한번 보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어, 두 번 봤다? 예, 예. 야, 이거는, 이거는 통계상으로 마피아들이 꼭 한 번씩 하는 행동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해도 의심을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 가지로 다 하셨네요, 할 다 줘요. 예. 다 줘요. 오, 근데 저는 아닙니다. 볼 때 그 느낌인데, 성재형.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처음 마피아 할 때, 예. 나는 이걸 다 꼰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연기할 때나 이럴 때나 뭐 대화하면 머리가 예. 좋아가지고 예. 어? 뭐 그랬는데 뭐지? 아 그냥 마피아다? 아니 진짜 마피아다. 처음에는 이게 예. 자기가 마피아였는데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약간 아 약간 그냥 다 약간 대관한 대놓고, 것처럼 하다가 약간 대놓고 하더라고 아 이걸 내려놓고 사실 불 모습인데 뭐 아 근데 그러면 요걸 한번 들어 그러다가 약간 예 네. 네, 약간 자포자기하는 그런 느낌도 아, 지금 자포자기다 예 아 네. 자포자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성재님이 생각하는 마피아는 누굴 거예요? 전 신기 씨요. 어 배디였다가 신기 씨로 바꿀게요. 어 예 네. 왜냐면 예. 이 친구가 마피아 게임을 하면은 마피아 식구들이 얘를 가장 먼저 죽여요. 어 잘해서 네, 네, 아~ 제일 잘해서 얘를 제일 먼저 죽여요. 역시 칼잡이니까. 네, 네, 네. 칼 꺼내기 전에 그냥 죽여버려요. 아, 너무 잘하는 너무 잘해요. 근데 나는 무조건 시민이고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흔들리네. 거의 90% 이상이었다가 어허. 저는 오늘 뭐 이렇게 마피아를 저희가 잘해서 뭐 하겠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고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한껏 들려드리고 어, 아 이야기 좋았어요. 하하호호 떠들다 예. 가면 되는 것이죠. 아 이거 미궁에 빠졌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냥 소신 투표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와 진짜 잘하시네요. 두 분 다 자연스럽게 예. 원한 거 없이 야, 아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첫 느낌으로 가야겠다. 자 지목하겠습니다. 소신 투표 알죠. 넉산 누군 것 같아요? 저는 성재님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소신 투표 갑니다. 하나, 믿어주세요. 네. 둘, 셋, 임성재님. 오케이. 아, 오케이. 자, 광고 듣고 와서 아, 임성재님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임성재님이 투표 받았습니다. 아, 형이. 오케이 한 거니까 형이. 나 전 진짜. 아, 오케이가 되게 빨리 떨어졌어. 아, 오케이. 선생 하자마자 오케이 하신 거 처음 봤어요. 어, 이 오케이 써늘한데. 아 근데 아니시면은 또 이것도 아니면 이거 진짜 아유 아니에요 아니라고 매번 지금 이렇게 아,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이거, 제가 봤을 때 아 그래도 얘기는 재밌었어요. 아 얘기 재밌었으면 넘지 안 돼요. 근데 정말이에요 그때 기억이 정확 발을 진짜 이렇게 했어요. 맹세하고 진짜 하얀을 아 왜냐면 한 점 부끄럽지. 네 이거 상호명도 얘기할 수 있어요. 모 사우나가 있었는데 그 화재가 났어요. 예, 예. 그 건물 안에 저희를 끌고 가서 그 검은 친구가 흉가에. 발을 진짜 발 재간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아니 준비해 왔네. 그걸 실제로 보고 아 다녀. 정말 빠를 수 있겠다라고 납득이 돼서
정말 꼼짝을 못했어요. 야, 죽고 나서 이 디테일. 어, 진짠데? 아, 정말 진짠 것 같아. 이게 사우나까지 얘기하니까. 어허, 그럼 뭐. 갈까요? 네네. 하. 슬리백. 와, 끝까지 슬리백. 자, 배송제태 넉가지 마피아. 오늘 넉사씨가 먼저 일단 시민인데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요. 예. 자, 최종적으로 서부장님과 제가 정배님을 지목을 해서 임성재님이 지금 마피아 지목당했습니다. 자, 임성재님은 네. 네, 이신기님을 지목했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정체를 밝혀주시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시민일 경우에는 네. 이신기님이 그 다음에 쪽지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될까요? 네네. 예. 저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신 대로 시민입니다. 아, 어? 아이, 배디네. 아이, 정말, 진짜. 우와! 에이씨. 우와! 저도 보여드리면 돼. 보여주면 돼. 예, 예, 보여드리면 돼. 저도, 네, 선량한 마피아입니다. 우와! 진짜. 아이, 진심 보여요. 예요. 머리카락. 머리카락. 와, 완전 당했다. 그럼 그건 거짓말이야? 없던 얘기야? 이건? 뭐 약간 살짝 섞었죠. 아, 그럼 삭발한 와. 적은 없으시고? 아, 진짜 삭발을 했어요. 아, 이 사건은 대부분 네,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힘들었던 게 뭔가 그 제시어랑 같이 자연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와. 그래서 삭발하고 왔어. 머리카락을 다 밀고 왔어. 약간 이렇게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와, 맞아. 근데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내가 초고수. 촉이 있는데 아, 이거는 이 친구랑 몇 번 해 봐야 아는 촉이라 어떻게 설명을 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끝까지 믿어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면 아니 너무 얘기를 이상한 네. 걸 하셔 가지고 납치당했다고 하셔. 아니 그리고 오늘은 다 묘하게 의심스러운 포인트가 그러니까요. 성재형도 갑자기 이거 그게 뭐예요? 뭐요? 차차차차 맞다 이게 뭡니까? 얼마나 참고 있어요? 아, 옥상에서 아버지 올라오는 걸 봤다 이게 뭐예요? 갑자기. 와, 오늘 마피아. 아, 머리카락 근데 탑티어 두 분이 오시니까. 근데 진짜 아예 몰랐어요. 방법이 없었어 이거 진짜. 이거 와 맞아요. 이거 완전 드라마 나왔네요. 맞춘 사람은 뭐가 없나요? 혹시? 마피아를 맞춘 사람. 아, 그거는. 아, 맞추셨다고. 네. 아, 지목했으니까. 지목. 마피아 게임은 어쨌든 형, 여론을 몰아서 마피아를 지목해야 돼. 그렇죠. 여기 또 훈수까지. 아, 얼마나. 아, 얼마나. 지목도르. 사실 제가 마사모 회장이거든요. 아, 진짜. 회장님이셨군요. 야. 이건 뭔 얘기지. 아. 황의조 마피아 잘한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와. 아까도 제가 봤는데 두 분은 저기. M사의 라스에서 볼 것 같아요. 아직 안 나가셨어요? 아직 안 나가셨죠? 분명히 조만간입니다. 어, 어떻게 배틀에 먼저 나오셨죠? 조만간이에요. 아, 예. 진짜 너무 재밌어요. 야, 정말 오늘 마피아 게임 네. 소름 돋았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저 서울이 납치 네. 다 진짜라는 얘기. 아, 이건 여러분 진짜로 다 정말이에요. 왜 안 믿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진짜예요. 서리 납치 유괴 모든 게 진짜였어요. 다 진짜였구나. 스텝도 다 진짜로. 스텝. 아니 진짜로 했다니까 이걸 왜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아, 자극적인 삶을 사셨네요. 임성재님. 신기한 예. 일들이 많네요. 예. 자, 오늘 정말 너무 즐거웠고요. 시간이 짧아서 아쉽습니다. 다 끝났나요? 예, 예. 끝났어요. 아,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시간이 짧아서 아쉽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씩만 좀. 저랑 이신기 배우 아마도 그 촬영 외에 이런 일정이 처음일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처음. 아, 진짜 베텐이? 네? 아, 베텐 포함해서 그러니까 모두 외부 일정. 와, 인터뷰 빼고 뭐 이런 게 처음이에요. 어, 저희는 엄청 지금 섭외가 밀려서 저희가 지금 간신히 잡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아, 이제 출연한 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뜻깊었고. 감사합니다. 아, 오늘 아주 기념할 만한 날이 되지 않을까. 야, 아, 진짜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진짜 예. 재밌었습니다. 아. 예, 신기님 어떠셨습니까? 오늘 좀 나중에 흑역사가 좀 나온 것같아요. 예. 아니 뭐 사실 이게 등에 땀이 흥건한데 티 안 내려고. 예, 예. 아, 근데 너무 좀 재밌게 이렇게 두 분 예. 선배님들께서 예.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고 재밌었고 사실.
여기 라디오 이렇게 부스 오는 것도 처음이고. 아, 정말요? 그래가지고 네, 되게 신선했고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추억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오늘 풀장착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오늘 도대체 포인트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모든 순간, 매 순간이 아직 그 이 피 자국이 남아있어요. 그때 피 자국 남아있어요. 이거 한번 좀 예, 카메라에 한번 보여주시죠. 어? 아니, 보여요. 진짜 진짜. 아, 보였으면 좋겠다. 예, 제가 가까이 한번. 와, 무서워. 야. 아, 그래서 저는 아까 손을 슬쩍 보는데 신기님이 그래. 너무 안 어울리는 왕반지 옛날 용반지 같은 거 끼고 계신 거 여기서 아, 취향이 좀 야. 원래 좀 약간 그런 쪽이신가? 약간 뭐 금 좋아하시나 야. 이러고 있었는데 다 준비를 해오신 거군요. 아, 두 분 배텐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진짜 즐거웠습니다. 앞으로의 연기 생활 활동 다 정말 응원하고 다음에 혹시 또 나오실 기회가 되면 예.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넉사 씨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예. 자,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웃겼어요. 아, 그래. 저희 괜찮은 거야. 아, 진짜 빅잼이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요 근래 거의 최고의 화가 아닌가. 너무 웃겼어요. 아, 시간이 되게 스무랑 유퀴즈는 당연히 나가셨을 줄 알았는데 아유, 아직 안 나가셨구나. 유퀴즈는 정말 어불성설이고 금방 나가실 것 같아요. 금방 가실 것 같은데 두 분이 조합도 너무 좋고 이야기가 아 이야기가 재밌네요. 예. 사진 하나 어디서 찍는 아 여기 여기서 대진님 예. 가운데서 아니 두 분이 가운데 오시고 두 분이 가. 아니요, 지금 일단 사진 찍고 아, 네네네, 제가 사진 카메라 나오겠습니다. 안경 안 쓰시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안 쓴 거 지금은 안 쓰는 걸로 차게 예약했고 다 찍으신다. 마피아 게임 그거 들고서는 안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그리고 이거 할 때 좀 혼자 좋아해 주시면 되는데 아~ 앞에서 선글라스를 지금 꺼주시면 될까요? 네, 약간 이렇게. 야, 이건 진짜 네, 지금 완전 선글라스입니다. 와, 진짜. 오호호호. 최후의 승자. 한중 예설위원. 저 두 세 분은 좀 침울한 느낌으로 약간 그 예, 그렇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무기대에서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갔어야 됐는데, 너무 플로우 하셨을 때 제가 그때 갔어야 됐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근데 지금도 치고 할 텐데. 뭐 K5 리뷰도 하고 있으니까. 아, K5 리뷰? 네. 아, 이거 주석형이 꼭 잘하는 분들을 자취하더라고요. 어쩐지 그 연이 또 있었고, 축구 연이 있었구나. 수고하셨습니다. 예예. 예예. 또 봬요. 예. 어. 아. 뭐야. 감사합니다. 아, 웃겼어요. 에이. 긴장할 때.